참석해 주셔서 제가 말씀드릴 수 있어서 정말 고맙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거는요, 우리 역사가 5000년도 아니고 만년도 아니고 7만 년의 역사가 있다라는 주제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사실은 19살 때부터 족보를 연구했습니다. 그때 이제 족보를 한 5년 정도 하다가 남산 도서관에서 족보책을 이렇게 훑어보다가 역사에 관련된 서책을 보게 됐어요. 대표적으로 청진기경 총론, 그 다음에 3.1신고 공장기, 그 다음에 3.1신고 독법, 그리고 제가 그때 아주 귀중한 자료로 진주소시 내동복, 그거를 훑어보면서 제가 사실은 고시 공부를 했는데 포기하고 역사로 돌렸습니다. 그래서 중국 역사, 일본 역사 이렇게 훑어보면서 결국은 양이 안 차가지고 역사책을 찾다가 찾은 게 1985년도에 한단고기를 받는 겁니다. 한단고기를 강수원 선생이 쓰신 책을 보고 97% 정확하다 이렇게 판단을 내린 거예요. 왜? 강우식이 그 연대기만 보더라도 엄청난 겁니다. 저는 그래서 물론 오탈자 뭐 순서가 좀 바뀔 수도 있어요. 물론 조금 후세에 사견을 붙여서 갑질할 수도 있습니다. 그걸 다 떠나서 줄기는 97% 정확하다고 제가 판단을 하고 그 후부터는 다른 역사책을 참고를 하면서 한단고기를 주축으로, 그 다음에 또 1년 후에 제가 또 부도치 책을 봤습니다. 그래서 부도치 책은 또 한단고기 없는 내용, 그 전 이전 기록을 담고 있기 때문에 연결시키면은 우리 역사는 바로 7만 년의 역사가 된다는 걸 한단고기에도 63,180년이 있어요. 그걸 입증하는 자료가 바로 부도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완전히 역사로, 물론 역사학과를 가는 건 아니고 취미로 15년 이상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본격적으로 제가 이 내용을 저조차 알아서는 안 되겠다, 문제지 않습니까? 알아야 되니까. 그래서 그때부터 자료를 모으고 글을 쓰면서 결국에는 우리 인간 7만 년 역사라고 2011년도 6월 7월 1일부터 2012년도 6월 30일까지 366회에 걸쳐서 인터넷 신문인 데일리 증북에다가 366회를 연재를 했습니다. 그것을 요약한 것이 마고한류로부터 7만 년 역사, 한 10분의 1 정도입니다. 줄인 양이. 지금 원래는 원고가 홍익인간 7만 년 역사가 600페이지 7권짜리인데 그 당시에 출간되지 못하고 아직 출판사에서 편집 중에 있습니다. 2015년도에 마고한류로부터 먼저 출간이 됐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것은 이 장구한 역사를 1시간, 2시간 내에 다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줄기로 봐서 우리 국통맥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현재로 청북역사태학원이라는 이름으로 제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단체의 자문위원이라든지 또 사만역사신문의 감사로 이렇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제 양력은 이력은 그렇게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본론으로 들어가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자, 요게 이제 제 책 뚜껑이고요. 커플이고 그 내용 자체는 우리 역사를 담고 있는 게 이게 운삼사학 때 태극, 사태극이에요. 사태극. 요거는 또 운삼사학 때 사태극. 그거를 한꺼번에 모아놓은 게 요겁니다. 요거 제가 제 로고입니다. 제 로고고. 요거는 고려시대 때 금방 8단 대상기를 갖고 있어요. 그게 제일 뒷면에 태극기 파괴도가 그려져 있습니다. 자, 요게 제 책이고, 요것은 고조선 문자라고 해가지고, 제가 단군조선 시대 때 문자를 연구하면서, 허대웅 선생이 제 종매제인데, 2010년도에 인터넷상으로 만나가지고, 제가 이 문자가 단군조선 문자라고 제가 검증을 했었고요. 이민아 교수님이, 박사님이, 감수를 하셨습니다.
자, 이것은 제가 또 천부경을 제 나름대로 여기에 원리에 맞춰서 풀이한 내용이 이 천부경 인간완성이라는 책에 제가 제 일부로 실려 있습니다. 자, 오늘 주제는 마고 한류로부터 7만 년 천부의 우리 역사입니다. 우리 역사는 반만 년이 아니고 배달하라, 당군 이전에 배달하라가 이미 1565년, 그 다음에 그 이전에 한국시대가 3301년, 또 그 이전에 63182년이 있었다. 물론 이제 3301년하고 63182년을 합해서 그냥 그 안에 들은 걸로 이렇게 계산을 할 수도 있습니다만, 저는 이제 역을 역으로 역산을 해서 63182년을 더합니다. 그래서 서기전 70378년, 73378년 개해년부터 우리 역사는 시작되었다. 이렇게 계산을 해서 올해는 72398년이다. 천부, 천부삼일 할 때 천부입니다. 왜? 부도지책의 제일 앞쪽에 마고할미는 천부를 계승했다 되어 있습니다. 선천에 천부를 계승했다 되어 있기 때문에 천부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한국시대 때부터는 천부삼인이 완전히 정립이 됩니다. 거울, 칼, 방, 이게 완전히 정립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때는 천부삼인의 시대고, 마고할미 때는 천부의 시대다. 이렇게 간략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여러 책을 이제 국립도서관에서 봤는데요. 진주소시 대동보, 삼국유사 제왕운기, 동명왕편, 삼국사기, 가락국기, 육도삼략, 삼일신보, 봉장기, 독도, 천지개념총론, 뭐 이런 거 다 이렇게 훑어보고, 결국은 한남무기가 우리 역사를 정립하는데 제일 중요하다. 기둥이다. 뿌리이자 기둥이다. 줄기다. 그 다음에 가지까지 있습니다. 원뿌리는 부도지책의 내용이고요. 한남무기는 한국시대 때부터 이렇게 정립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중국 역사책을 보면은요, 연대기가 정확하지 않습니다. 명확하게 안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실제로 여러 기록을 뒤지다 보면은 가짜가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기준으로 연대기를 정립할 수 있습니다. 그걸 제가 정립했습니다, 사실은. 제가 그래서 홍익인간 7만 년 역사 안에는 그냥 이야기가 아닙니다. 연대순으로 정립을 했습니다. 즉, 배달하라 시대 때, 당군조선 시대 때, 그때 당시에 소위 실질적인 중국의 뿌리가 되는 황제현은, 그 다음에 오제, 소위 오제시대라는 걸, 그 연대기를 제가 쭉 정리를 했습니다. 그게 이제 홍익인간 7만 역사이고요. 마고할미로부터 7만 년 안에는 간략하게 그냥 수필식으로 머리에 떠오른 순서대로 제가 10월 동안 정리한 겁니다. 최근에 왜 홍익인간 7만 역사를 출판하려니까 임금비가 돼가지고 좀 간략한 걸 좀 주시죠 해가지고 제가 보름 만에 작성해서 준 거거든요. 제가 한 40년 역사를 취미삼아 하면서요, 10가지 대략 크게 정리를 발견한 게 있습니다. 원래 있는 걸 제가 발견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자, 뭐냐면요, 천부의 역사는 서기전 73378년 개년부터 시작됐다. 이렇게 제가 계산을, 역산을 해서 정리를 했다 이겁니다. 물론 각자 의견이 다를 수 있지만은 저는 역을 공부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제 나름대로 정리한 겁니다. 그 다음에 역법은, 자, 역법은 부도지에 보면은 후천시대 때 이미 역법이, 역수가 시작됐다고 그런 기록이 나옵니다. 그것이 언제적이냐? 바로 서기전 25,858년 개년입니다. 실제로 현대 달력을 달력이 이제 일진, 갑자기 중으로 된 일진이 있습니다. 그것을 완전히 반복하는 주기가 있어요. 그게 4560년입니다. 그걸 역산해서 쭉 올라가면은 서기전 25,858년 개해년 갑자월 갑자일이 11월 11일입니다. 11월 1일. 그게 우리가 사주팔자 볼 때 개해년에는 개해월 있고 갑자월이 있습니다. 갑자월 안에 갑자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11월 1일이에요. 그걸 제가 찾아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장담 받았을 때
제가 육법은 이때 시작됐다. 벌써 3만 년 됐습니다. 우리 달력은 3만이 됐습니다. 3만 년. 자, 그 다음에 한국 시대는 한일시 칠대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실제로는 그 이전에 황공시, 유인시, 한일시가 각각 천년으로 합 3천년이라는 기록이 부도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한국시대 때 3301년으로 보면은 그 이전이 바로 63182년이다. 이렇게 제가 계산을 한 겁니다. 한일시 시대 때 칠대가 약 천년입니다. 그래서 한 170세, 이때에 170년. 그 다음에 유인시 시대도 비슷할 것이고, 그 다음에 그 후에 황공시 시대 때도 비슷하다 보면은 약 3천년이 됩니다. 3천년이라고 부도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합 3천년. 자, 그 다음에 아까 달력 이야기했는데요. 윤회리판 자체가 달력입니다. 언제 준비됐느냐? 3만 년 전에 이미 율법이 준비됐다는 거예요. 그 유물이 바로 윤회리판이다. 어디에 새겨져 있느냐? 고인돌 뚜껑에 새겨져 있습니다. 천지인을 상징하는 고인돌이 새겨져 있는데요. 제가 천부경을 간단하게 요약적으로 말씀드리면 무한조화순환 얘기다. 여기서 우주 천체의 운동에서부터 원자의 전자, 원자 핵 운동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이 순환하고 운행하고 있다. 모든 것이 다 돌고 있다는 거죠. 그 연자고 그걸 둥글다는 걸 아는 게 그 원거리입니다, 사실은. 자, 그리고 천부경에 이 음양오행이 파생되어 나오고요. 그래서 그 달력은 태양 성력이다. 이렇게 제가 또 말씀드릴 수 있고, 그 다음에 당군조선의 정치 행정 구조가 바로 윤회리판 그대로 뽑았다 이겁니다. 그리고 하도낙서 이런 음양오행 수리역이 파생되어 나오면서 태화복기 때의 8개역. 그 다음에 윤회리판 자체는 이제 한 얘기를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뭐냐? 지구의 자전과 공전을 기반으로 하는 얘기다. 이거 대단한 겁니다. 이거 그냥 지구를 평면으로 본 게 아니고 하늘의 별, 달 이렇게 공전하는 거 이런 걸 보고 다 퉁글다는 걸 유추해 놓은 거죠. 그리고 실제로 아마 봤다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데, 우선 삼일신고를 해석하게 되면은 거기에 다 해답이 나옵니다. 자, 요게 아까 윤돌이판인데요. 요게 15,000년 된 고인돌 세계적인 유판입니다. 완전하게 둥글게 새겨져 있어요. 완전합니다. 윤회리판이 자체가. 그런데 원래 이 윤회리판이 승리되기 전에는 북두 칠성이 도는 모양을 달력으로 썼습니다. 그것이 28수로 이미 완전히 정립이 된 거예요. 그래서 15,000년 전에 이미 완벽한 달력이 완성되어 있다. 달력이. 이게 달력입니다, 사실은. 어디서 나와요? 어디서 발견됐어요? 아, 요거 제가 인터넷상에서 어디? 저 남쪽에 어딘가 있습니다. 요런 게 한 군데가 아니고 서너 군데 됩니다. 15,000년 됐다는 게. 나중에 제가 인터넷에서 찾아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체가 중요한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때 제가 또 발언한 게 뭐냐면은 우리 역사상 천재, 천황, 천군 이런 용어가요 다 우리 조상들이 다 썼었던 거예요. 천자라는 칭호 자체도 우리 역사에서 사용한 겁니다. 그것을 이제 중국 쪽에서는 역대의 왕조들을, 왕조의 왕들을 천자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게 다 우리 역사상에 나타난 칭호예요. 그래서 제일 위에 천재, 그 다음에 그 아들이 천하, 그 아들이 천군,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공후 백자남, 이거는 오박, 제후라고 그러죠. 오제후라 그러는데 이렇게 위계 질서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순서가 잡힙니다. 그 다음에 천재자는 천재의 아들이기 때문에 천자는 요 제후이기 때문에 격이 다릅니다. 천재자는 하늘님의 아들이고 천자는 하늘나라의 자작이고 이렇게 됩니다. 그 기록이 홍금 구조하고 여시 진주에 바로 나옵니다. 천자나 용어가 진리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태호복희씨는 한웅의 아들이기 때문에 천왕의 아들이에요. 그래서 자동으로 천군입니다. 일반 천자가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중국 기록에도 보면 태호복희씨는
천지인 삼신에게 제사 지냈다 나와 있습니다. 바로 천군입니다. 제사 사건. 예. 제사, 하늘에 제사 지낼 수 있는 권한은 천군 이상입니다. 그 밑에 일반 제물은 명을 받아서 해야 됩니다. 마음대로 제사 지내면 육천이 해당합니다. 예. 그 다음에 제가 또 특이하게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다. 이게 원론을 알 수가 없어요. 뭐 철학적으로 얼마든지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역사를 연구한 입장에서 아리랑이 과연 역사적으로 언제 시작됐을까? 그걸 이제 찾다가 연구하다가 해보니까 언제냐? 서기전 2333년 당군조선을 개국하게 됐거든요. 근데 그때 당군 할아버지께서 그냥 막 나라 세우신 게 아닙니다.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왜 세웠을까? 왜 당군조선을 개국했지? 그걸 제가 캐다가 보니까 이제 여러 기록을 보게 되고 결국은 뭐냐? 당군 할아버지께서 전란을 피해서 동북에 아사달로 가시구나 이걸 찾아낸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당군왕건 할아버지께서 출발한 장소가 바로 산동에 청구 바로 옆에 공상이라는 곳이 있어요. 그게 원래 임제신동국입니다. 거기가 바로 원래 비양을 하시던 곳인데 전랑을 통해서 쉽게 말하면 요인금의 기습을 당해가지고요 왕성을 빼앗기고 홍제께서 붕화하셨어요. 홍제는 바로 임제신동국의 마지막 임금이고 그 당시에 비양을 했던 당군왕검이 바로 제14대 성제십니다. 그래서 38세 때 어쩔 수 없이 백성을 비유하고 동북의 아사달로 우선 피한 겁니다. 사실은 따지고 보면은 슬픈 역사입니다. 그때 백성을 다 데려가지 못했어요. 그런 역사적인 연유로 해서 제가 아리랑을 당군 할아버지께서 나라를 세우실 때 그 당시에 백성들을 다 데려가지 못하고 기다려라 내가 다시 오마 그런 약속을 하면서 가셨기 때문에 뒤따라가던 백성이 아마 노래를 부르다가 그게 터져서 만주 쪽하고 우리가 지금 아리랑을 부르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저는 역사적인 유래에서 지금 찾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동과 요서, 요수는 원래는 북경서쪽에 영정화가 대요수입니다. 당군조선 시대 때. 거기에 대수맥이 있고 그 다음에 동북쪽에 소수맥이 있고 그 양하가 또 있습니다. 양맥이라고 합니다. 그게 당군조선의 구려 땅입니다. 원래는. 그게 또 고수국이 생기고 이렇게 되는데 오늘은 여기 간단하게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에 기회가 되면은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일단 일곱 번째. 자, 고대 중국의 천자로 불리는 요순우, 이 하운주의 연대기, 그다음에 고대 일본의 신우와 이분들은 이분이라면 좀 그렇고요. 이 사람들은 독립을 시도한 당군조선으로부터 독립을 시도한 역천자입니다. 제가 결론은 그래요. 그렇지만 자기들 입장에서는 독립했다 이제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상대적이기 때문에 저는 우리 역사 쪽 입장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역천자다. 반역자이면서 제후인 천자다. 이렇게 제가 결론을 내립니다. 그 다음에 우비라고 있습니다. 중국에 실제로 우비가 있어요. 우왕비라고도 하는데 우왕비는 아니고 순임금 때 사공인 우가 시험 치수기념비인데 거기에 부부 공덕을 기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목을 우치수 기념 부부 공덕비다 이렇게 제목을 붙였어요. 이 내용이 바로 한당무기 고구려국 본기에 바로 나옵니다. 부부 공덕비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것을 제가 확실하게 주장할 수 있는 것은 기록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그 내용을 보다 그렇습니다. 자, 우비는 2267년 이때 갑술년인데 도산회의가 있었습니다. 그때 치수폭을 전수했었어요. 누가? 당조선의 태자부르께서 사공우와 우에게 오행치수법을 가르쳐줬습니다. 그리고 정권을 줬어요. 네가 치수해 알아서 해봐. 청구왕인 그 다음에 신친인 자비다. 그 다음에 황무종 이거는 오행치수법이 담긴 책이에요. 신서 또는 뭔가 옥석이라고 하는데 그것을 주고서 우가 온 산천을 돌아다니면서 그때부터 룰을 다스린 겁니다. 그때 지은 책이 산행액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 치수를 하고 나서 당군조선 태자 구루의 공덕을 새긴 비석이 바로 남학 형산 구루봉에 있었다는 겁니다.
나중에 그림 저 사진 나옵니다. 자, 그다음에 일본 국조신. 국조신 누구죠? 천조대신이잖아요. 천조대신은 바로 요하입니다. 이세 신궁에 소장된 원시 한글 충문을 제가 2000년도에 한 50번 몇 번을 읽고 제가 해독을 했습니다. 그리고 해설을 했어요. 아, 이것은 당군 조선의 역사를 분명하게 담고 있다. 이렇게 제가 결론을 내렸는데 거기에 있는 천조대신이 바로 일본의 여성신인 시조입니다. 시지지 시조예요. 누구냐? 당구조선 두지주 예업을 추장이다. 이런 그겁니다. 추종은 추장인데 추장의 직을 이었기 때문에 후손입니다. 예. 누구의 후손이냐? 바로 소시보리의 후손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소시보리는 당군 세계에도 기록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열 번째 명도전. 다 아시다시피 명도전은 옛날 합이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그게 아닙니다. 당구조선의 합이에요. 그걸 뽑은 게 제 나라, 옛나라, 조나라 화폐입니다. 당군조선 화폐는 그 이전부터 이미 청수도 하였었습니다. 거기에 새긴 문자로 가리토를 읽을 수 있는 문자들이 많아요. 자, 명도전 등에 새긴 문자는 당군조선의 문자다. 이거를 허대동 선생하고 제가 인터넷상에서 만나가지고 저는 검증했습니다. 맞다. 그리고 제가 글을 한 대여섯 개 고조선 문자는 책에 새겨져 있습니다. 올려져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말씀드리면 그 당시 이미 누에게 있었습니다. 누에. 누에는 잠입니다. 그죠? 잠을 자야 돼요. 누에는 글자가 있습니다. 실제로 7000년 전 경에 이미 누에 옥이 있습니다. 옥. 옥뇌가 있었어요. 이미 비단옷을 입고 있었다는 겁니다. 증거입니다. 자, 그 당구조선의 화폐가 청수도 명도전 그 전에 또 있었습니다. 뭐냐? 자무전이라고 또 있었어요. 그 전에 원공패전 이런 화폐들이 많았습니다. 자, 특히 이제 문자가 새겨진 게 청수도 명도전인데 당군조선의 상명문자이자 표문자입니다. 네. 가림토는 원래 배달할 때부터 이미 형성이 돼가지고 엄청 새롭게 많았습니다. 그것을 당군조선 시대 때 38자로 정선한 거예요. 정선. 정선이 뭐냐? 정밀하게 골랐다는 겁니다. 38자로. 수천 가지 글자가 있었는데 그것을 대표적으로 체계화시켰어. 정형화시켰다는 겁니다. 38자로. 그 가림토 글자가 바로 온 지역으로 퍼지면서 지금의 알파벳이 됩니다. 원래는 루 문자로 갔어요. 루 문자에서 나온 게 페니키아 문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지금 로마 26자로 정리가 되고 기랍 그렇게 혈압 알파벳으로 이렇게 정리되고 그래서 당구조선에 배달할 때, 사실은 배달할 때 문자가 이 가리토 계통인데 그것이 퍼져서 온 세계의 문자에 문천이 됐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역사가 어떻게 72,398년이냐, 올해 경자년인데요. 자, 당구조선 아까 다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당군 단기가 4,353년, 그 다음에 그 이전에 1565년, 그 이전에 3301년, 그 다음에 한남국이 삼성기 하하편에, 그 다음에 한국 봉기에 63,182년, 이것을 더하면은, 72,398년이 되는데요. 시작점은 서기전 73,378년 개해년입니다. 개해년입니다. 태어복희가 갑자로 세수를 삼았지만은, 갑자로 가지고 제일 처음으로 시작점으로 삼은 게 태어복희라 그럽니다. 그래서 24시를 시작할 때 자시가 머리잖아요. 근데 그 이전에는 해시입니다. 해. 해로, 개해로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자, 이 72,398년, 이것이 이제 실제로는 마고 시대가 왜 63,182년이냐, 이것은 기록에 있지만은 역의 원리를 보면은 여러분들이 다 아시잖아요. 소강절 선생님이 뭐 129,600년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원래는 13에 만배입니다. 13. 13은 달력의 완성수예요. 그래서 윤달도 13개월, 그 다음 윤달의 판에 13기, 요게 1년 날짜가 됩니다. 365일. 그런 수치를 해서 129,600년을 3등분하면은 선천, 중천, 후천 이렇게 나와요. 중천시대가 마고시대고요. 그 이전이 선천시대고 지금은 후천시대입니다. 언제부터? 3만 년 전부터.
아직까지 14,000년이 후천 시대가 남아있어요, 사실은. 그러나, 이제 시대별로 상대적으로 구분하기 때문에, 한나고개에서는 한인 할아버지 때를 중천이라고 하고, 나반 시대. 즉, 그 이전에 유인시 2세를 서천 시대라고 이렇게 분류를 하고 있죠. 상대적이기 때문에. 지금 마찬가지네요. 우리는 지금 중천 시대고, 나중에 후천 시대, 앞은 뭐, 서천 시대, 이렇게 구분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마고 부도지 기록을 보면, 그렇게 나눌 수 있다는 거예요. 63,180년에 속하는 게 중천시대, 43,200년이 바로 마고 한비가 실제로 왕로로 하신 때 시기고, 후천시대 약 서기전 17,378년 경부터 시작된 게 후천시대로 지금부터 약 한 3만 년 정도 되죠. 27,000 넘어가니까 3만 년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제가 계산한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계산을 해보면은 올해가 이제 제가 이 노를 붙이기로 천부라 붙이고 72,398년 때다 이겁니다. 자 그러면은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면은 마고 시대는 서기전 73,378년부터 7,197년, 63,182년 이렇게 아주 간단하게 했습니다. 요거는 어디에서 나온 기록이냐? 부도지의 중천시대를 마고라고 하고 후천시대를 황궁시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한단고기 이상의 천성기, 한국본기의 63,182년 요거를 참고로 해서 계산을 하게 되면 이렇게 수치가 나온다는 겁니다. 계산이. 자, 그 다음에 한국시대는 한국본기 한단고기에는 찬일시 칠대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이전에 나반시대가 기록되어 있어요. 나반시대가 바로 유인시 시대에 해당됩니다. 근데 부도지에서는 각 천년으로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합 3,000년 이런 기록이 나옵니다. 그것을 구분을 하게 되면 약 천년, 약 천년, 약 천년 이렇게 시대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전기, 중기, 후기 이렇게. 그래서 천년 왕국이란 말이 아마 여기서 나오지 않았냐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메달라르트 시대 때는 1165년인데 이 기록은 부대지에도 나옵니다. 한웅시라고 기록이 나오고 삼성기, 신시봉기 참고하시면 되고요. 태백산 신시시대 13대 약 1200년간 그 다음에 청구시대가 5대 약 370년간 이렇게 합 1565년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단군조선 시대 때 다 아시다시피 2333년 서기전 그 다음에 서기전 232년까지 실제로 2102년인데 사실상 서기전 238년에 고엘과 당군께서 나라를 오가드라한테 맡겼다 맡기고 물러나셨거든요. 아사다신으로 가서 도타고로 가셨어요. 그때까지 하면 2096년 이렇게 됩니다. 아사달 시대가 전기 대학산 아사달 시대 후기 장당경 시대가 말기 이렇게 합 2102년 장당경 시대 아까 238년이었는데 실제로 북부의 해모수에게 접수된 때가 서기전 232년입니다. 오가 연정을 피하고 해모수가 북부로 접수했습니다. 자, 당문왕급 천재 부부 진한 나중에 천왕이 됩니다. 마한도 천왕계입니다. 분한도 천왕계예요. 그 밑에 수많은 제후국들이 있습니다. 공우백장안에 해당되는 천공, 천우, 천백, 천자, 천남 이렇게 제후들이 쫙 늘려있습니다. 그것을 통틀어 가지고 한이라고 합니다. 요 한은 바로 조정을 보유하는 한이고요. 그 밑에 물숫자로 된 간자 또는 간, 가한, 칸 이것이 그 밑에 제후들인 한입니다. 지방의 천자라는 뜻이죠. 따지면은 당군은 원래는 천군입니다. 천왕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러죠. 그런데 실제로 당군왕은 그 불당한웅의 아들이다. 조선을 개국해서 원래는 비왕이었지만은 천재가 되시고 그 밑에 비왕으로 진한 마음 분한을 두셨습니다. 그래서 진한 마음 분한은 바로 천왕객이다 이렇게 됩니다. 자, 천왕은 천재의 아들입니다, 그죠? 예. 배달을 아시죠? 그바람 한 천왕은 한인 천재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천왕이죠. 특명을 받고 배달나라를
즉 개천하신 겁니다. 조선 제2대 부루당군은 왕검 천재의 아들이기 때문에 천재자였다가 나중에 정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북부의 시대, 물론 후사만 이렇게 명칭을 붙이는데 여기 남사만도 됩니다. 북쪽에는 부요, 남쪽에는 사만 이렇게 있다고 분류를 해보면 여러 또 제왕국들이 있었어요. 북부에는 8대다. 언제까지냐? 서기전 37년까지다.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그 다음에 해모수 전기 북부요. 그 다음에 후기 북부에는 오도마카. 마지막에 고구려를 건국하기 전에 고주몽 제8대입니다. 그 다음에 남사문을 보면은 진화는 자, 요 기록을 제가 어디서 봤냐면은 바로 부소, 어포라는 진주소지 대동부에 보면은 당군조선의 유민을 이끌고 서남을로 온 소백손이라는 분이 서기전 209년에 후진안을 건국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것이 나중에 신라로 이어지죠. 소백님 또는 소백손이라고 해요. 진주소시입니다. 진주소시의 선대예요. 나중에 소골돌이가 소골공이라고 하는데요. 소골돌이가 네, 박의 거세를 추대해서 신라가 시작되는 거죠. 그 다음에 변화. 변화는 지난 시대 때와 거의 비슷한 시기에 같이 이동을 해와서 남쪽에 자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마하는 나중에 좀 더 늦습니다. 한 10년 정도 늦는데 당군조선의 번안 번조선의 왕이었던 기준이 와서 마한의 익산을 금방을 중심으로 해서 마한을 열은 겁니다. 물론 그 당시에 우리 지금 압록강 이남의 땅 전체가 원래는 마한 땅이요. 그 중에서 이제 사만이 이렇게 썼기 때문에 후사만 땅은 남사만으로 이렇게 명칭을 붙여봅니다. 또 진안이 건국됐다는 것은 진주소시 대동부를 보신대요. 그 다음에 그 외에는 북부역을 보십니다. 자, 그 다음에 낭랑구. 낭랑군하고 낭랑국은 완전히 다릅니다. 예. 낭랑군은 나중에 위만조선이 한나라에 망해가지고 소위 한사부 땅이 된 거고요. 낭랑국은 고구려 땅에 나중에 병합이 되고 평양, 대동강 평양 땅이 바로 낭랑국. 여기는 최씨입니다. 최씨. 최씨가 서기 37년까지 요 호동왕자하고 낭랑공주 서가 역사 기록이 있습니다. 예. 그걸 보면은 완전히 다른 겁니다. 낭랑군하고는 그것을 중국 기록에서는 계속 의도적으로 열정에다가 막 갖다 붙이는 그런 경향을 보이고 있어요. 기록마다 살짝살짝 바꾸면서 기록을 계속 접근시켜요. 대동강 평양 쪽으로 그걸 중계를 하셔야 됩니다. 중국 기록을 볼 때는 자, 위시조선 요 땅이 바로 예, 나중에 소위 한사군 땅인 지금의 바레만 유해에 있었던 원래는 번조선 땅입니다. 사대관 쪽이 원래 흠독 수도 흠독이 되는데 거기가 위시조선이고요. 다릅니다. 그 다음에 동부여는 길림, 현재 길림을 중심으로 한 땅이 동부여인데 나중에 어디까지 가냐면은 호충까지 가요. 두만강 유해까지 동부여가 이동이 되는 이동된 날보다도 후손들이 그렇게 또 고구려에 망해가지고 동부여로 봉해지고 이렇게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여기서 보려면 삼성기, 당문세기, 그다음 북부역이 고구려 국본계를 보시면 파악할 수 있습니다. 한사군 문제는 낭랑군, 현도군, 진문군, 임동군 이게 다 당군조선 시대 때 진행이에요. 다시 보면 낭랑, 현도, 진문, 임둔이 그것을 그냥 군으로 소위 중국 쪽에서 사군으로 이렇게 지금 붙인 것이 불가합니다. 진문이라는 땅은 이미 당군조선 시대 때 천군국입니다. 천군국. 당군 할배에 할아버지가 아들 네 명이 있었는데 네 분이 태자 부, 그 다음에 둘째가 부소, 셋째가 부우, 넷째가 부자 이렇게 됩니다. 부구가 봉해진 곳이 바로 진분군이에요. 어디 땅이냐? 요하수 쪽에, 요하수 쪽에 지금의 대령과 사이. 그 남쪽은 또 인둔군이고 그렇게 됩니다. 이게 인둔군에서 인둔 태수 그 도상이 발굴됐어요. 사실은 토착됐단 말입니다.
다 일정이 되는데 왜 한반도로 갖다 붙이냐 이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또 넘어가십니다. 고신대가의 사국시대. 고구려 시대 때 제후국으로 의한하고 비교된 나중에 백제가 돼요. 그 다음에 갈사국, 동부여의 후신. 그 다음에 연남 낚시가 또 이게 나중에 부여가 됩니다. 요게 서기 494년에 망한 부여국, 부여라고 불리는 고구려와 한나라 사이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세력을 지키고 있던 부여입니다. 그걸 알려면은 가서본 부역이 고구려 공기를 보시면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신랑은 다 하시고 백제. 언제 백제가 원래는 십제였다가 나중에 백제 됐다 이런 기록이 있죠. 자, 서기전 18년부터 660년까지 68년간이다. 678년간이다. 대륙을 진출했다. 한나라 말기 때 180년경 고구려와 남강군 지역에서 괴로웠다. 그리고 나중에 남강군 세를 공치하고 300년경에 303년 근초왕 때 대원군을 점령했다. 그 다음에 요서에 요서군과 진평군, 요 진평군의 제2수도가 있었다. 그 다음에 산동 5월 외를 정복해서 제후로 선포했죠. 요 동네를. 자, 그 다음에 가야도 10대 532년에 요가 금강가야고 대가야는 562년까지 521년이다. 이 가야의 시조는 김씨라고 김일제의 후손이라고 다들 합니다. 김일제가 휘도영의 아들인데 태자 하무제한테 항복을 했어요. 언제? 서기전 120년 이때 항복을 해가지고 서기전 87년에 하무제의 유지로 해서 투우로 보내집니다. 어디? 산동반도에 산동지역에. 그래서 나중에 이 김씨가 세력을 펼치면서 나중에 서기 8년에 왕망이 전환을 면하고 신을 굴복하게 됩니다. 그때 아마 공을 많이 세웠죠. 사실은 그때 했는데 나중에 어떻게 돼요? 왕망이 15년 만에 왕망이요 서기 23년경에 대거 이동을 하게 됩니다. 실제로 김수로 왕은 서기 23년 3월 3일생이라고 자기들 족보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기록에도 여기 나중에 나올 건데 나중에 봅시다.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역사를 시기를 이렇게 분류를 했습니다. 대신국, 이 발이죠. 신라를 제1남북국 시대. 고구려 백제 가야 신라는 사국시대. 그 다음에 고려와 여고문은 제2남북국 시대. 그 다음에 조선과 청은 제3남북국 시대. 이렇게 제가 정리를 했습니다. 대진국은 바로 후고구려입니다. 실제로 후고구려라고 칭했습니다. 대종의 아버지인 대중성이. 자, 후시라는 자자 시기를 남쪽을 백제를 병합하고 그 다음에 대동강 이남 주로 대동강 이남을 병합한 신라를 후신라고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 북쪽에는 대진국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고려 요금. 요도 사실은 요태조 아율 야율 아보기 그러잖아요. 아보기 자체가 아버지입니다. 아버지의 한자 이두스 표기예요. 그 다음에 금나라도 아골타 이것도 아뼈치 뼈골자 칠타 아뼈치 아버지입니다. 왕이란 뜻이죠. 족장 김씨입니다. 고구려 저기 요는 고구려 고시입니다. 고려 고구려의 고시의 가지입니다. 가지. 그 다음에 원나라는 한단곡에 보면은 서기전 2137년에 몽골이한 아사다를 통했다고 나오기 때문에 이제 그 후손들이다 이렇게 대략적으로 알 수 있는데 실제로 나중에 이 몽골 지역은 흉노족이 다스리게 되고요. 그 다음에 돌굴족이 또 다스리게 됩니다. 그 후에 나타난 게 바로 그 땅을 금나라가 지배하고 그 후에 원나라가 실제로 징기스칸이 나타나면서 다 도민하게 되죠. 자, 조선은 다 아시죠. 대청은 후금이라 했습니다. 처음에는 나중에는 청나라로 해가지고 이 역사도 바로 우리 역사로 정립을 해야 됩니다. 물론 중국 역사하고 중복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 역사라는 거예요. 왜?
우리 피의 역사니까. 그리고 실제로 강조 성령이니까. 중심지가. 우리 역사는, 이거를 언급을 안 하고 그냥 놔두면은 역사를 내팽개치는 거죠. 그게 아닙니다. 제3남북 시대로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대략적으로 이렇게 시기별로 제가 나눠봤습니다. 자, 아까 치수. 이 치수 문제가 역사적으로 잘 정리가 되면은 우리나라, 즉, 당구조선의 역사와 실질적인 중국 역사가 구분이 됩니다. 자, 요 비석이 남한 형상 구로봉에 세워졌던 우치수 부루 공덕배입니다. 예, 요게 과도 문자인데요. 시기적으로는 서기전 2267년부터 치수를 완성한 서기전 2247년 사이에 치수를 성공하고 나서 우가, 수민금의 사범이었던 우가, 요 77자를 과도 문자로 새겨가지고 삼국대에다 세운다는데 여기 왜 나중에 돌돌돌돌 내려와가지고요 송나라 때 민가에 울타리를 쓰고 있었어요. 그걸 발견해서 탁도를 해서 실제로 만든 기술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해독한 명나라 때 양시라는 학자가 있어요. 그 내용을 보면은 중국에 있는 기록하고 일치됩니다. 내용 자체는. 자. 그 양신이라는 학자가, 명나라는 양신이라는 학자가 해독을 했어요. 즉, 그 당시에 한자로 바꾼 거죠. 과도문을 읽기는 힘드니까, 이제 임무를 안 하면 힘들죠. 자, 그 내용이 이렇게 나온다는 겁니다. 성제, 왈자, 입보, 좌경, 주저, 여당, 족수, 지문, 이렇게 충남, 참신, 홍류, 이내, 관리형, 불여망가. 속, 암묵정, 지형, 형절, 신방, 불신, 요게, 나가다가 화학, 태형, 요게 이제, 소위 말하는 중국 땅에 있는 4대 산이에요. 화산, 그 다음에 부각, 태산, 형산,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 제일 중요한 게 요겁니다. 요, 공덕비를 왜 세웠느냐? 요겁니다. 노여신인. 요 인자가 제사진의 인자예요. 신에게, 제사진의 인인데, 신에게 제사진이기를 힘썼다. 그 하고 나서 그 전에는 치수가 안 됐어요. 돌아다니고 맨날 헛방이었어. 그때 요 제사를 정성껏 모시고 나니까 을세 혼사 남도 끌형 어제 식빈 먹을 것이 옷이 만들어지고 먹을 것이 준비되었다. 이게 이제 홍수가 이제 물러났다 이 소리입니다. 그때부터 평화시대가 되돌아온 거예요. 망국기령 참부영문 요게 뭐냐면은 요 들지 찾자인데 실제로 백성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응? 백성들이 이제 춤추는 시대가 된 거예요. 따지면 모든 것이 다 사라졌어요. 요 기념비를 바로 남아 형산이라는 것은 어디냐면 양자강 밑 남쪽에 형산이라고 있었어요. 형산 정상에 구로공 정상에 세웠던 비슷 내용입니다. 이걸 아무도 해석을 안 했어요. 제가 2000년도에 이걸 찾아가지고 인터넷상에서 찾아가지고 내용을 딱 보니까 아 이거는 틀림없는 불공덕비다 이렇게 된 거예요. 이 신이 왜 불공덕비냐? 우가 치수를 하기 전에요. 100일 기도했습니다. 어쩌려고 태자부를 베끼기 위해서. 그래서 실제로 꿈에 현명을 했어요. 분명 태자부를 만났어요. 꿈에서. 그게 5월 추수 무녀외전에 나옵니다. 내가 창수의 현의의 창수 사단이라 하면서 나타나셔가지고, 붉은 옷을 입고 나타났던 기록이 있습니다. 실제로 5월 중순에 나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부루를 가르치는 것이고, 부루는 삼신상제의 아들입니다. 신이랑 마찬가지예요. 천사입니다. 천사. 역할로 보면 천사예요. 그 다음에, 우리 가리또 문자 이야기 하는데, 아까, 일본의 국조신, 천조대신이 왜 당군조선하고 연관이 되어 있느냐? 바로 이 내용이 바로 나옵니다. 이세신공소장문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글자를 그냥 읽으면 무슨 뜻이 모릅니다. 근데 계속 읽다 보면 우리말이에요. 그 옆에 가다가나로 쓰여진 이 글자를 읽으면 무슨 말인지 전혀 안 통합니다. 근데 요 한글로 읽으면 한글로 이제 오늘 옆으로 썼죠. 아래위로 쓴 게 아니고 옆으로 썼는데 요 제가 옮겨놨어요. 해독을 이렇게 하면 됩니다.
우미가 유거하고 신하도 무호호가 하라. 노우어구사 우미가 하이사이호 하마 두디 도리 하마 요하유가 수이 시누다고. 아니 우리말입니다. 물론 원투가 있긴 있어요. 그렇지만 강조요법입니다. 뭐 사, 두 이런 거는 강조조사예요. 다시 보면은 자 봅시다. 우미는 바로 일본말로 바다입니다. 바다는 유거하고 유이 머물고 시나두 할때요. 시나는 바로 시냇물입니다. 시나이, 시나이를 그 당시 발음으로 이자를 안 넣고 시나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시나두, 시나도, 시냇물도 무호호가 하라. 이 말은 한자말이에요. 무호호가 하라. 끌게 없이 즐겁게 노래하라. 좋게 노래하라. 네. 왜? 자, 이 내용이 나와요. 노우어구사. 노우어구는 뭐냐면 또 한자말이야. 성난 파도가 어디에 부딪힌다고요? 예, 성스러운 언덕에, 임금의 언덕에 부딪히는 도다. 부딪힌 것을 누가 한다고요? 우미가 하이샤, 우미가 하시니로다, 하시도다. 하마, 이거는 아마 또는 하마가 그런데 여기는 하늘천 또는 큰데 자를 일본말로 읽을 때 하마가 그럽니다. 크다는 뜻입니다. 대두디돌이. 야, 여기 두디돌이가 여기 바로 단문조선의 기록에 바로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마 요하유. 아, 이 요하유가 바로 천재도신 대신에 어릴 적 이름입니다. 제가 일본 역사 공부했다 그랬죠? 단호합니다. 다. 예. 요하유가 바로 천조 대신에 어릴 적 이름 대일령입니다. 대오일해. 리엄은 류. 이거를 읽으면 오하리오 됩니다. 요게 어문이 변해서 요하유가 됩니다. 역행동화 그 다음에 자음 탈락 이런 식으로 유화되면 요하유가 됩니다. 진조 대신에요. 가 수위 편안하게 쉽게 편안하게 시도다오 시시도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뭐냐? 두디도리가 뭐냐 이거야. 두디도리는 바로 한남국에 바로 나옵니다. 예, 서기전 1173년 7년인가 3년인가 예. 거기에 소시머리가 반역을 했다 나오죠. 참수를 당했어요. 근데 그 후손들이 나중에 어떻게 됐다고요? 우수국이 되었다 이렇게 나오죠. 우수, 소머리국이, 소머리국. 그게 나중에 다 나와요. 나중에 저 선덕이왕 때, 신라시대 때 우수수가 나와요. 우수도 어디? 춘천, 맥구, 우수국 그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이동을 해와서 나라가 세워진 거예요. 우수국이라고. 그 우수가 바로 소시머리다. 소시머리의 후손들이 세운 나라인데 이 두디가 바로 당문조선의 두지주. 두지, 두지 아시죠? 두지. 삽두지, 벼두지. 그 두지가 바로 콩두자, 그 다음에 이 모양이 지자가 두지 모양이에요. 다만 지자. 이 두지만 있으면은 이런 걱정 없다. 다만 이것만 있어라. 이 뜻도 있겠죠. 그래서 두지입니다. 두지인데 국회만 해갖고 두지입니다. 거기에 이 만주 땅이기 때문에 콩이 풍부했어. 그래서 콩두자를 쓴 겁니다. 근데 나중에 이제 다른 국집, 곡식도 담고하기 때문에 살두지, 벼두지 이렇게 나오는거죠. 두디주 애업의 주장 소시머리. 이 사람이 바로 도리다. 도리가 뭐냐면은 바로 우두거리는 뜻이에요. 공이나 공무백자나 할때 공. 나중에 저기 신라시대 기록을 보면은 소벌도리 나옵니다. 소벌공이에요. 육천장의 장으로서 육천의 장으로서 소벌도리를 소벌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두지공 이렇게 두디주 애업의 추장, 추장. 추장이라는 기록은 한동국에 바로 나옵니다. 요한은 말씀드리고요. 이런 식으로 일본 역사가, 뿌리 역사가 강구조선에 이미 기록이 되어 있고요. 실제로 한강국에는 이 후손들이 나중에 반역을 해서 산도로 도망가가지고 천황을 참치겠다. 이렇게 나옵니다. 딱 떨어져요. 언제? 서기전 660년. 신무왕이 반역했습니다. 천황을 참칭했어요. 어떻게 자기 형제들 다 죽였어요. 물이 빠졌다 이렇게 이야기했지만은 실제로는 반역한 거예요. 7년 사이에 7년 동정을 기록을 받아놨는데 아이 형제들이 다 물에 빠져 죽어 이상하게. 실제로는 협야후 배반명 이렇게 나옵니다. 신무는 제후가 아닙니다. 제후의 가족이지. 제 막내 동생입니다. 협야후 배반명은 일본 서기에도 협야후 도반명 이렇게 나옵니다. 벼동자 벼, 배,
어른이 닦았습니다. 대반명이 바로 도반명이다. 우리 기록에는 대반명, 일본 세계에는 도반명, 대도자를 쓰면서 그래서 이두식으로 적응합니다. 일본 역사는 이렇게 뿌리가 밝혀집니다. 자, 제가 문자에 대해서 계속 강조를 하고 있는데요. 요 천수대 요거는 오자입니다. 옛날 각골문 형태에, 각골문 형태에. 원래 각골문 이전에 문자로 볼 수도 있어요. X자를, 이게 X자가 열을 이어야 해요. 이거를 이등분 한 게 5입니다. 그거를 제가 문자 이제 강의할 때 많이 이야기하는데, 5는 열을 이등분 한 거다. 예. 이게 머리를 써서 다 만든 글자입니다. 이런 식으로 글자들이 많이 새겨져 있어요. 실제로 천수대에 새겨진 글자 이렇게 수많이 많이 있는데, 이게 왜 더 많습니다. 이거는 이제 예를 들어서, 올려놓은 책이 고조선 문자, 요 책에 있습니다. 좋은 건 검정. 제가 참여를 했는데, 이런 글자들이. 이제 3서 다 있어요. 8도 있고 6도 있고 다 있습니다. 글자 숫자가 다 있어요. 당조선 명도전 명도전 뒤에 새겨진 글자 야 요거 쉽죠 요거 요거 저거 제가 갖고 있는 겁니다 요거 요거 오른 우자 각골문이에요 오른 우자 요거 발음 뒤에 다 우자를 써놨잖아요. 한글 똑같습니다. 한글은 세종대왕이 처음으로 만든 게 아닙니다. 원래 있던 거를 다시 체계화 정형화 이런 쪽으로 이렇게 정리한 겁니다. 그 전에 이미 다 있었어요. 왼자자도 있는데 왼자자는 이렇게 자가 또 그려져 있어. 이렇게 왼손으로 그리고 자가 그려져 있어. 자. 왜? 그 당시에 이미 건축 비습이 있었어. 왼쪽에는 자, 오른쪽에는 모퉁. 다 있잖아요. 이거 모퉁이에요. 모퉁. 여기 이렇게 북이라고 그러죠. 모퉁을 쥐고 있는 손이 오른쪽이다. 오른 자다 이겁니다. 요게 실제로 있습니다. 제가 갖고 있습니다. 요 문자는, 요 저기 유물은 제가 갖고 있어요. 실제로. 그래서 장군조선 시대 때 이미 가림토가 있었다는 게 증명이 되는 겁니다. 증명. 국어학자들도요, 그 정인지 발문, 서문 있잖아요. 훈민정음 해례본 그 발문이 있는데, 정인지 서문에, 서문이라 그러죠. 그게 보면은, 방고에서 나오는데 그걸 다 중국 문자로 다 해석을 해. 아닙니다. 당문조선의 가림토 문자를 지칭한 겁니다. 제가 아까 고조선 문자에도 제가 풀이한 게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가림토 문자는 정선 38자다. 정선했다. 정선이라는 것은 고르고 고르고 고르라서 38자로 이렇게 딱 정리한 거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건 뭡니까? 홍산호. 아, 여기에 각골 문자로 백용감이라고 새겨져 있고요. 아, 여기에 시여자, 그 다음에 새 모양으로 새, 이렇게 새겨놨어요. 세매다. 그래서 매를 세매라고 그래요, 세매. 원래 새를 지칭하는 게, 원래는 매였는데, 나중에, 자, 새처럼 생기게 다 새라고 그러죠. 자, 그 다음에, 아, 여기 보세요. 토기에 아사달 문자가 새겨져 있어. 여기 바로 아사달 문양이 있어서 바로 가림토로 읽을 수 있는 글자입니다. 조금 이따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에 아 이거 보십시오. 여기 보면은 여기에 태양이 그려져 있고 빛나는 태양이 그려져 있고 그 밑에 코끼리가 그려져 있어요. 아 이게 누구냐 이게. 이게 바로 고상이 해상이다. 해상이다 이렇게입니다. 해상. 코끼리는 바로 이게 글자가 새겨져 있습니다. 이게 가림토 이게 원문 글자입니다. 다 가림토시죠. 우리가 지금 해독을 못해서 그러지 다 가르쳐옵니다. 제가 하나를 해독을 해보니까 고갈 이렇게 나와요. 고갈. 고갈이 뭡니까? 그게 변해가지고 고갈, 고글, 고길, 코길, 코끼리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의미 변했어요. 코끼리. 코끼리 원래 뜻이 코가 긴다는 거예요. 예. 원래 이 조선시대 때만 해도 이 코를 고라고 했어요. 그래서 고풀을 하지 않습니까? 담기를. 예. 자, 요 아스달 문자. 요거 많이 보셨죠? 요게 뭡니까? 1월 5분도잖아요. 5학도. 1월 5학도. 해, 달, 별입니다. 요 문양이 바로 해, 달, 별입니다. 요거를 읽을 때 아스, 달도 읽고 아스, 벌도 읽고 아저, 벌, 아저, 달 이렇게 읽을 수 있습니다. 네. 가르토로 읽으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단순한 문양이 아니고 문양이 아니고 글자입니다. 글자를 바로 읽힐 수 있는 거예요. 이거를 옆으로 펼친 게 해, 달, 별입니다.
해, 달, 별, 그 복음 다섯 개잖아요, 이게. 자, 여기서 조선시대 때만 하더라도 별판을, 별판이라 하여 우리 지금 별이라 했습니다. 똑같아요. 별이나 별이나, 별이나 똑같아요. 조선시대만 해도 별이라 했습니다. 별판을, 별판을. 예, 해, 달, 별. 해, 달, 별. 해, 달, 별이라. 실제로 하늘에 있는 별도 별이에요. 자, 요게 당조선의 문양이다. 그 다음에, 아, 제가 여기 설명해놨네요. 1월 5봉, 여기 해달 산인데, 해달 별이다. 바로 아사달 조다. 이 말입니다. 아사달 조다. 원래 요 문자가 있습니다. 요 문자. 해가 사방으로 비치는 모양이고, 요거는 달입니다. 언제 달이 비칩니까? 아침 또는 저녁에 해와 달이, 밤달이 떠 있는 경우 있죠. 근데 요거는 아침에, 아침에 떠 있으려면 요게 실제로 반대로 되어 있어야 돼. 근데, 아,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이거는 문자입니다. 예. 이미 문자예요. 완전한 상형이 아니라 상형 문자를 글자를 이미 만들어 쓴 겁니다. 요게. 요게 나중에, 아, 요거를 읽으면 아사달이에요. 바로. 요게 아고, 요게 내개고, 사고, 요거는 달 모양. 요 달, 디귿자 모양으로, 리얼자 모양으로 이렇게 읽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림으로. 그래서 요거는 바로 아사달 문양인데, 지금으로는 이를 오학도록 이를 오봉도로 이렇게 펼쳐진 모양으로 변했다. 아직 살아있는 겁니다. 자, 요거는 뭡니까? 요게 바로 그림 요 도장인데, 당군조선 시대 때 도장입니다. 요게 바로 맥입니다, 맥. 맥을 새긴 거예요, 맥. 맥 다 아시죠? 사대경에 또 나오는데, 맥. 맥의 모양인데, 맥은 어떻게 나오냐? 모래를 삼켜서 철을 내뿜는다. 바로 용광로입니다. 제천 절연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거를 이미 당군조선 시대 때는 이미 절연을 다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아, 요거 보십시오. 여기 보면은 빗살무늬가 새겨 있습니다. 빗살무늬. 우리 빗살무늬 토기 다 아시죠? 우리 토기 신석기 토기 뭐 빗살무늬 토기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은 도장 몸체에 빗살무늬가 새겨져 있고요. 그다음에 갑골문 형태로. 천자수인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천자수인 여기 맥입니다. 그래서 맥국의 옥사다. 천자수인이다. 천자. 천자 아까 제가 지우라 그랬죠. 맥국의 천자 옥사다 이겁니다. 이거 실제로 있습니다. 실제로 있어요. 이게 언제냐? 자, 제가 말씀드리면은 정확한 연대는 알 수 있습니다. 다만 나중에 탄소 측정으로 해서 알 수 있으면은. 좋을 텐데, 근거되는 기록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서기 전 1806년에, 한단국이 당군세계에 발원합니다. 서기 전 1806년에, 맥성의 욕설, 욕설이 뭡니까? 지방장관이죠. 고구려 때 지방장관이라 하지 않습니까? 욕설, 신돌계를, 신, 평산세시, 신돌계를 하늘로 승진시켰다. 한이 뭐라 그랬죠? 제후라 그랬잖아요. 지방장관을 제후로 승진시켜다 나옵니다. 맥성이 바로 맥국이 된 거예요. 그때는 성에는 성주를 보통 욕살 물론 제후도 있을 수 있어요. 승진을 시켜서 제후로 삼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은 천자격입니다. 쉽게 말하면 천하의 왕이라는 뜻이에요. 한은 그 기록이 동세기 위에 바로 나와 있습니다. 그 평산시지가 어디라고요? 춘천이죠. 춘천이 평산시시의 본행 아닙니까? 그 맥국이 바로 이 맥국일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겁니다. 아, 대단한 겁니다. 이 유물. 엄청납니다. 서기 전 1806년경 이후에 만들어진 건데, 빗살 무늬가 새겨져 있습니다. 예. 이게 독특한 겁니다. 당군조선 시대 때. 우리, 예, 역사상의 빗살 무늬 토기. 대단한 빗살 무늬. 빗살이 원래 햇살입니다. 아시죠? 햇살. 햇살은 거울에 바로 반사하죠. 그래서 이렇게 빗살을 반사하는 모양으로 이렇게 되면서 바로 이렇게 반사되는 걸로 이렇게 나옵니다. 직선적이기 때문에. 그리고 정동 거울 뒤에도 빗살 무늬, 햇살 무늬가 수많게, 네, 그려져 있죠. 엄청난 기술입니다. 자, 그것을 오늘 다른 데서 제가 여러 번 공개했는데, 이 굉장히 중요한 유물입니다. 당군조선의 제후국으로
친자국들이 많았다 이렇게 결론 내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제가 몇 가지 중요한 사항을 가지고 제가 대발견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아주 중요한 걸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걸 말씀드렸는데 제가 마구할미로부터 7만 년은 제가 이렇게 7편으로 만들어가지고 천부 3인 지상나원 실현시대 이 중심으로 제가 엮었었어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는 이거는 이제 역사적으로 증명하기가 힘들지만은 천부경이나 삼일신고에 비추어서 천지인시대 무극태극시대다 이렇게 제가 제목을 붙였습니다. 물론 빅뱅 뭐 이렇게 등명이기도 했는데 이거는 과학자들의 주장을 반영을 해서 제가 실제로는 무시무종이죠. 예, 실제로는 빅뱅을 했다 하더라도 나중에 다시 또 주기적으로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예, 주기적으로 무한하다는 겁니다. 순환, 무한순환의 원리가 작동되고 있다는 거죠. 우리 이제 무극, 음양태극, 삼태극, 천지인, 음양중태극. 그래서 고인돌이 바로 천지인의 원리를 담고 있는 무덤이자 재단입니다. 예, 여기 사람이 묻혀있죠. 천지인입니다. 1, 2, 3 이렇게 됩니다. 물론 사방으로 벽을 만든 데도 있어요. 땅을 상징하기 때문에. 자, 요게 삼태극 문양의 문양을 상징을 하는 물건이고 여기에 1비가 되어 있어요. 1비. 1. 태양이 난다. 또는 나는 태양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해. 요게 3급으로 나눠져 있죠. 천지인 삼태극. 해가 해를 상징하는 거죠. 해가 계속 돌면서 해도 돕니다. 사실은 우리 은하계를 중심으로 2억 5천만 년을 주기로 계속 돌고 있습니다. 태양 자체도 돌고 있고 지구도 돌고 있고 우리 몸도 이렇게 우리는 이제 다리가 있기 때문에 마음대로 움직이지만 실제로 우리 몸속에 있는 전자 원자 전자는 계속 돌고 있습니다. 예. 그게 무한 운행 순환의 원리를 담고 있는 거죠. 마고시대의 파미르곤 우리 여기도 파미르곤을 한국시대로 이렇게 설정을 하셨는데 저는 마고시대를 파미르곤시대로 하고요. 그 다음에 사방 분거를 하게 돼요. 그래서 7197년부터 이제 한국이 시작된 걸로 그때는 이제 수도가 천산 여기는 마고섬 이렇게 됩니다. 마고시대는 마고섬 한국시대는 천산시대. 제가 이 부도지 내용을 읽으면서 모형도를 제가 만들어 봤어요. 마고성의 모형도. 이게 해자가 해자입니다. 파란색은 해자입니다. 해자. 해자가 삼겹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관문이 사방에 있습니다. 관문이 세 개씩 있어요. 세 개씩. 이렇게 세 개씩 있고, 중앙에 이제 천부단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천부단이 이제 나중에 마고 할머니께서 돌아가실 때, 난 때는 이제 마고 할머니 무덤이 되겠죠. 계단이면서. 이런 모양으로 그려지는데 이게 바로 뭐하고 관계 있습니까? 아틀란티스는 상상력하고 일맥상통합니다. 마고섬은 바로 부도제 이야기는 천부단이 존재하는 파미르곤이다. 여기에 동서남북에 도로가 있었다. 이 도로라는 것은 지키는 거예요. 관문을 지키는 겁니다. 우리 지금 이 서울도 4대 관문이 있듯이 출입을 통제하는 거예요. 이미 나라가 된 겁니다. 도시국가예요. 도시. 그런데 그 당시에 이 마고성은 바로 하늘과 땅 나라로 나눌 때는 바로 하늘나라로서 수도가 된 겁니다. 왜? 그 밖에 지역에서는 농사도 짓고 또 정기적으로 순시도 하고 순방도 하고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사방 분거가 된 이유가 뭐냐? 오매의 난이다. 오매의 난이 쓰기 전 8000년경, 즉 지금부터 약 만년경에, 만년 전에 이런 식량난이 있었어요. 식량난이 있어가지고 사방 분거를 하게 됩니다. 이때 나눠준 게 천부인이 있습니다. 천부를 10표로 나눠줬다 합니다. 천부 3일은 그 다음에 형성이 됩니다. 정립이 돼요. 자, 그래서 사방 분거가 약 7200년경에 일어나서 1000년 사이에 정착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기록이 납니다.
그래서 마고성에서 이렇게 동북쪽으로 간 거는 우리 황공시족이고 동쪽으로 간 거는 청궁시, 남쪽으로 간 거는 흑소시, 서쪽으로 간 거는 백소시 이렇게 이동이 됩니다. 언제? 서기전 8000년경에서 약 1000년에 걸쳐서 그래서 요 수메르 지역에도 실제로는 뭐 3500년, 4000년 서기전 그때부터 역사가 시작됐다면 실제로 그것보다 더 이릅니다. 5500년 서기전 5500년 된 유물도 나와요. 계속 파다 보면 한 7000년까지 올라갈 수 있어요. 실제로 카스피해 쪽에는 서기전 5500년에 황금 팔이 발견되기도 했었어요. 그 다음에 한국시대 때 이제 들어서 마고시대 지나서 한국시대 때 이때는 실제로 이제 홍해인간 시대다, 천부삼인의 시대다, 천부삼인과 지상낙원 신의 시대다. 천부삼인 이때 정립이 된 거예요. 언제? 황공시대 때 천부삼인을 유인시한테 전수했다 나와요. 부두지. 그 다음에 유인시가 한의시한테 천부삼인을 또 전수했다 나와. 응? 한의시가 한우시한테 천부삼인을 또 전수해요. 그래서 천부삼인은 황공시 시대 때 정립이 됐습니다. 그 전에는 그냥 천부로만 나와요. 그래서 천부삼인은 이때부터 한국시대 때부터 완전히 정립이 돼서 쭉쭉쭉쭉 전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전으로 알고 있는 천부영삼일신고 천년기인이 이미 한국시대 때 정립이 되는 겁니다. 최소한 한인시 할아버지 때는 이미 3대 경전이 다 정립이 된 거예요. 네. 내용 자체를 보도록 그렇습니다. 제가 부족에 한국시대는 부족의 시대라는데 부족의 분포도를 제가 이렇게 비정을 해서 그려봤습니다. 자, 여기가 이제 파미르 5원이고 이미 천산에 수도를 정하고 또 천산 또 여기도 천산이 있어요. 그래서 쭉 이렇게 이동을 한 경로로 제가 나타낸 건데 구족이 어디 어디 있었느냐? 자, 원래 중앙족이 황족입니다. 그 다음에 동쪽에 여기 쪽에 많이 갈라져요. 백두산 동쪽은 우족, 북쪽은 방족, 흑수 쪽에는 현족, 그 다음에 지금의 한반도로 하죠. 그쪽에는 양족, 그 다음에 산둥반도 남쪽, 산둥반도 지역의 남족, 풀을 남자입니다. 남족, 그 다음에 양자강 유해 남쪽으로 적족, 그 다음에 서안 서쪽의 백족, 그 다음에 산 쪽의 견족, 이렇게 부족이 분포한다. 여기서 이동이 돼가지고 황공시가 이동한 지역, 여기는 청공시가 이동한 지역, 그래서 부족이 형성되었다. 서쪽은 지금 언급이 안 되고 있죠. 자, 봅시다. 자, 한국시대 때, 마고시대 때 이렇게 여기 수도 보고 이렇게 이동이 된다는 거죠. 이게 황공시 시대 때 여기가 청산으로서 실제로 청산산맥 쪽에 제천단을 두고 그 밑에 수도를 정한 거죠. 사실은 제천단을 염두에 두고 천부단 천산이라고 한 거로 보면 됩니다. 그 다음에 유인시 시대 때는 다시 천부단 천산이라 그래요. 그래서 한국 시대 때는 천산이 세 개냐 하나냐 이제 그런 연구거리가 있습니다. 근데 이동산 경로를 보면은 이렇게 옮긴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어요. 한인시 시대 때는 여기. 그래서 흑수 백상할 때 여기가 한인시 중심시대 지역입니다. 여기 원래 백두산이 태백산인데 태백산 이전에 이름이 백산. 그 다음에 흑수는 흑룡강인데 흑수. 그래서 흑수 백산 사이에 한인시 할아버지 나라가 있었고 남북 오말리, 동서 이말리 이 지역이 있었다는 거죠. 자, 봅시다. 그래서 한국시대 때 여기 이제 12한국 중에 동쪽에 나와 있는 제후국들의 저기 12한국 중에 그 나라들입니다. 수미리국이 소머리 우수리가 동편에 동서쪽으로 이렇게 있었고 여기 발카로 동쪽에 비리국 브리아트 공화국이라 하죠. 지금 그쪽 지역으로 그 다음에 발카로 서쪽에 양문국 저 멀리 구막항구 그 다음에 저 멀리에 서유럽 북유럽 쪽에는 일본국 그 다음에 개켜난국 공모해국 요거는 다 저기 광대토항 비문에도 나옵니다. 예, 외국적 이 나라는 그래서 선비국은 뭐 후대까지 다 이어지기 때문에 예, 선비국 자, 이렇게
12, 구족이 분포한 상태에서 나눠져가지고 나라가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넷 아홉 개 나오고 그 다음에 나라가 또 나옵니다. 이 예. 나라는 샤라바국이라 했는데 이거는 제가 확증은 못하고 비적 대체적으로 이렇게 인도 지역 그쪽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 다음에 우르국은 서쪽이고 실제로 이제 수메르 지역에 갈대아 우르라고 한 지역이 있습니다. 그 우르국이 12 한국 중에 우르국이 아니냐. 나중에 이 후손들이 또 동쪽으로 이동해 와요. 당군 세계에 나옵니다. 세기전 1650년에 우르국 이식가가 이식가면은 약 2000명 돼요. 일가에 10명씩 맞죠? 일가에 10호씩 1호에 10명씩 벌써 100명입니다. 20호면 2000명 정도 돼요. 최소한 그 대무리를 이끌고 동쪽으로 옵니다. 세기전 1650년에 우르국 이식가가 투항을 해왔는데 염수에 살게 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나중에 또 저기 발해 시대 때 우르국이 또 지켜 있어요. 자, 1군국은 요게 나중에 영국하고 관련된 스톤헨지 문화를 가지고 간 사람들이 아니냐 이렇게 봅니다. 이 1군국은 나중에 1군국은 북부에 때까지 교류가 있었어요. 조금을 했었습니다. 1군국은 아주 인물뿌리가 많습니다. 그 다음에 대다나라 시대 때 실지시대 아까 다 이야기했고요. 자, 요 제일 중요한 거 오늘 제가 사실은 요거를 제가 강조를 하려고 그랬었어요. 요의 반적과 당군왕금의 등장 요거를 제가 강조를 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어떻게 들렸는지 모르겠습니다. 바로 넘어가십니다. 그렇게 해요. 네. 자, 대다나라 구족 아까 뭐 구족은 다 나왔으니까 대다나라 태백산 신시시대는 바로 요 태백산입니다. 수산 태백산. 어디서 오셨느냐? 이쪽에 오셨어요. 이쪽에서 저 사미 태백 사미 여기 사미산 있죠. 사미 태백 사미 태백 사미가 이쪽에 있는데 그 다음에 여기가 알타이 거막 있고 거막 사미 태백을 내려다보라 했을 때 태백이 바로 여기다. 여기가 어떤 지역이냐? 바로 웅족과 호족의 전쟁이 있었던 지역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산 태백산 쪽이 바로 대다나라 신씨가 세워진 곳이다. 그 다음에 동쪽으로 이동합니다. 동쪽으로 이동해 청구. 청구가 바로 산동지역 쪽에 청구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동쪽으로 이동한 거죠. 언제? 세기전 1700년경에. 자, 넘어갈게요. 왜냐? 요행금 해야 되니까. 당군은 왕건가 요행금. 자, 천부사민 지상다관 서전시대 세 번째. 당군 조선입니다. 아사달. 오늘 다 했죠. 요시의 요토벌과 천자로 인정받는 요. 아, 요 중요한 겁니다. 요. 그 다음에 순회의 등장과 번안 요중 12성 당구조선의 영역 중에서 서쪽에 아주 중요한 요새가 있었어요. 당구조선들 부도지에 보면은 파비로고원 시대 때 즉 마고할미 시대에 그 영역의 배치도 관할이 비슷합니다. 똑같아 보면 돼요. 왜냐? 당구남금은 임금씨는 마고의 본본을, 마고의 본성을 그대로 뽑았다 이렇게 있거든. 예, 그대로입니다. 자, 여기서 요 천부단이 어디 있느냐? 백두산, 현재 태백산, 당군조선 시대 때 태백산을 중심으로 해서 동서 삼천리, 삼천리. 그러니까 육천리죠. 육천리, 남북으로 육천리 하면은 66, 36, 36주에 해당하는 땅이 기본 지난 마음 불안 땅이고요. 그 외가 바로 천하단입니다. 사만강경은 천상국이고, 그 외에는 천하국이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예. 자, 진화, 마한, 분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넘어갑니다. 자, 그러면은 요순 하은은 어디냐? 여기 돼요. 여기. 소위 구주라 하는데 구주는 화강 유역, 양자강 사이, 태원 남쪽, 태산 서쪽, 그 다음에 서태백산 동쪽 그쪽이 요순 시대 하나라 은나라 시대 때 그 중심지란 말이에요. 삥 둘러싸고 있어요. 당군조선의 제국들이 여기는 본관 저기 직할 당군조선 직할 지역이고 그게 천하 제국들이고 그래서 나중에 주나라 때
중국 저 춘추 말기 중국 시대 때는 동서남북으로 구분을 하잖아요. 오른쪽 동이 남쪽에는 남만, 서쪽에는 서윤, 북쪽에는 북적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죠. 동이는 요 동쪽뿐만 아니고 이게 다 포함하는 겁니다. 사실 강문조선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치 그런 나중에 기록을 보면 다 나와요. 우리 강문조선의 중심지 영역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서요사를 이해해야 됩니다. 이 서요사는 서기전 2049년에 상춘, 신경, 새로 서울을 다시 만들었는데 거기에서 제사 지낸 춘문입니다. 서요사 또는 신지 비사라고도 하는데요. 그 내용을 보면 이렇게 저울 모양의 풍수 지도가 그려집니다. 마한, 진한, 분한 이렇게 여기 저울 그릇, 저울 대, 저울 추, 저울 추는 왔다 갔다 하면서 균형을 잡습니다. 제가 오경을 찾아냈습니다. 분한 오경, 오경을 찾아냈어요. 그래서 이 분한 오경 제도가 나중에 고구려도 오경, 그란도 오경, 여신도 오경, 발해도 오경 이렇게 이어진 겁니다. 자, 서요사 내용을 아마 보시겠지만은 여기 나오죠. 마한, 분한, 모한이라는게 분한. 자, 이게 뭐냐면요, 친추 극기 극기 대가강. 대가강이 저 그릇입니다. 친강 소밀랑 요게 만주 쪽이고, 추자 추, 추는 안덕향. 요 안덕향이 어디냐면은 바로 개평입니다. 구안덕향은 안시성이 되는 탕지보. 오경 중에서 중경이 됩니다. 중경. 자, 이렇게 머리와 꼬리가 비교를 균등하게 비평하게 이루어지니까 어떻게 된다고요? 나라가 행하고 태평시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70여국이 70국이 항복하고 영원히 사만의 뜻을 도전한다 이렇게 되죠. 단지 제일 중요한 거 함부로 흥패망신 함부로 흥망을 이야기하지 말라. 뭐가 제일 중요하냐? 하나님을 숨기는 데 있다. 정성은 이렇게 됩니다. 자, 이렇게 강문조선의 지난해 수도는 이쪽이죠. 아사달. 그 다음에 나중에 백악산 아사달. 지금의 상춘입니다. 상춘은 지금의 장춘. 강문조선 시대 때 이두식으로 상춘. 상춘은 넓어. 장춘도 넓어. 넓상 그런다 그러잖아요. 자, 안 그러네. 넓어입니다. 넓음이 바로 고구려 시대 때 눌현 또는 눌견 넓어입니다. 볼겐자예요. 볼겐자. 봄. 자, 장강경은 지금의 개원, 저기 신양, 개원이라고 그랬죠. 개사성이 분주하고, 백악강은 바로 대동강, 평양을 자리가 되고요, 평양 자리. 자, 요거, 오덕지, 분한 오덕지입니다. 다섯 개의 덕이 있는 땅입니다. 그런데 고려시대 때, 서기 1100년경에 김희지라는 사람이, 한양이 오덕지다! 해가지고 남경을 주장했었어요. 남경을 세워야 합니다. 그래서 한양이 남경이 된 겁니다. 고려 시대 때. 원래는 개성이 중경, 평양이 서경, 경주가 동경 이렇게 되는데 남경을 세워야 된다 해서 한양을 남경으로 삼는 겁니다. 자, 요와 당군왕금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빨리 넘어갈게요. 우순 9년 대홍수와 치수 역수. 자, 우순의 반역과 현대의 전쟁, 하우의 반역과 요시와의 전쟁. 다른 걸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본론적으로 제가 아주 강조하고 싶은 건 요인금과 당문한금은 어떤 관계에 있느냐 이겁니다. 요인금과 당문한금은 과연 역사적으로 어떤 관계에 있었느냐 그거를 제가 밥시도록 정리한 겁니다. 자, 여기 봅시다. 당문한금은 출생은 한단국에 대해 나와있죠. 동세기에 서기전 1370년 신묘년이다. 요는 서기전 2401년 경신년이다. 요거는 제가 연대를 저기 기록을 찾아가지고 추적해서 나온 겁니다. 왜? 118세를 살았거든. 그래서 요가 31세 정도 많습니다. 그 다음에 부모는 누구냐? 부모. 당군왕금의 부는 그불당 하나님이에요. 배달하라 18대. 모는 누구냐? 웅시왕녀입니다. 누구냐? 연제신동국 제13대 일명 임제신동국을 그 당시에는 단우국이라고
진천입니다. 제 5대 홍제단입니다. 그 홍제의 딸이 바로 웅신왕녀단입니다. 홍조 왕의 딸이다. 홍제의 딸이다. 이렇게 됩니다. 이거는 누구냐? 부는 유흥국 천자의 누구? 제복고 신씨의 아들이다. 어머니는 누구냐? 진봉씨다. 아, 진봉씨의 딸이다. 이렇게 됩니다. 자, 염제신동국, 유흥국, 이거는 다 배달할 때 천자 제호국입니다. 제호국이에요, 배달할 때. 자, 그러면 성씨가 어떻게 되냐? 당군한 놈은, 막, 한금이라고 하니까, 한씨. 이름은 금이다. 요거는 누구냐? 이기씨다. 이름은 방문이다. 예. 자, 왕금은 우리가 지금은 임금이라고 하지만, 임금이란 말은 쓰다시피 때 미사금에서 나왔다. 이런, 기록이 있죠. 근데 이제, 관계를 다스리는 책임자다. 이렇게 보십니다. 왕이다. 이거죠. 임금. 여러분, 배필은 누구냐? 배필. 아, 배필이 아주 중요하죠. 배필이 누구냐? 우리 당군 할아버지의 할머니가 누구냐? 할머니. 배필이 누구냐? 비스갑 하백녀 소씨다. 요 기록이 어떻게 되느냐? 진진 소씨 드동파에 나옵니다. 요거는 제가 못 찾았어요. 자, 소성의 하백, 소풍의 딸이다. 예. 물론, 이제 소풍의 아들의 부공이란 사람의 딸이다. 이렇게 이제 기록이 좀 애매한 것도 있어요. 그러나 연대로 따지면 소성의 동해진 하백, 소풍의 딸이다. 이렇게 예, 결론 내릴 수 있습니다. 서기전 2665년경 탄생하셨다. 이렇게 봅니다. 조금 이따 나옵니다. 자녀는 누구냐? 자녀. 당군왕후께서 나오신 자녀는 누구냐? 부두, 부소, 부우, 부여다. 이렇게 됩니다. 그럼 여행금은 누구냐? 누구를 낳느냐? 당주다. 아황이다. 여영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아황과 여영은 순임금의 부인이기도 해요. 두 딸을 시집 보냈습니다. 순을 자기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단주는 왕을 못했죠. 순 때문에. 순이 요 임금을 유폐시키버리고 천자 자리를 차탈한 겁니다. 기록이 아주 미화가 되어 있어요. 사기 이름 중국 정통 역사서라고 할 수 있는 기록에는 다 미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간혹 그런 핵심을 콕콕 찌르면 아주 정확한 기록들이 남아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수도는 어디냐? 수도. 당군한 거는 수도가 아사달, 백악산 아사달 정당경이다. 마하는 백악양이다. 변함은 오덕지다. 오경이다. 다 왕동성이라고 했다. 요거는 평양이다. 요 양자가 우리 지금 대동강 평양 양자하고 달라요. 요거는 양자고 요거는 흙, 토양할 때 양자죠. 황하 중류 인분 지역에 있는 평양이다. 태원의 남쪽에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황하 유역에 있는 그 평양입니다. 그래서 평양과 평양은 다릅니다. 요 평양은 마한의 수도인 백악입니다. 이 말입니다. 자, 북통매는 어떻게 됐냐? 당군왕건은 배달나라의 하룡의 아들로서 염제신동국에 비환을 했었기 때문에 두 나라를 동시에 예, 승리한 겁니다. 따져보면. 왜? 전쟁 때문에. 자, 요는 누구냐? 요 유흥국의 천자, 요 천지를 했는데 천자, 제지를 공격하여 뭐라고? 당을 극복했어요. 나라 이름을 당이라 했습니다. 요는. 그리고 나서 땅따먹기를 해가지고 구조를 설치해요. 그래서 이 나라는 우하을주로 나라들이 이어집니다. 물론 반역의 역사로 볼 수도 있어요. 선량의 역사가 절대 아닙니다. 후계자 당군왕건의 제2대 임금자를 이은 분은 부루 태자부루다. 이렇게 됩니다. 장자로서 태자부루다. 요는 누구냐? 천자, 천자, 찬탈. 천자 자리를 빼앗은 우순이다, 순이다, 순. 응? 사위입니다, 사위. 요인금의 사위인데, 순이 요인금을 유폐시켰어요. 그리고 나서 천자 자리 내놔. 이렇게 빼뜨린 겁니다. 그 다음에 국가 존속기간은 뭐 다 아시니까, 요거는 넘어가겠어요. 2090년 또는 2102년. 자, 요인금은 언제까지냐? 서기전 2357년 당을 세워가지고, 서기, 전 2284년 순임금한테 나라를 뺏길 때까지 74년이다. 물론 그 앞에 도랑 제후의 보혜진 기한까지 합하면 약 100년입니다. 여기 당은 천탈자 순에 의하여 우로 이어진다. 우가 나라 이름이에요.
술의 나라 이름은 우, 요의 나라 이름은 당, 이렇게 됩니다. 나라의 국가가 바뀌어요. 그 전통 개성국이 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죠? 단지 영토만 이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죠. 그 다음에 국가. 다루만금이 비왕을 하던 나라는 다루국입니다. 연제 신동국의 후계국이에요. 여기에 비왕을 했는데, 당군, 조선을 개국하면서 천왕이 되고, 그 밑에 사만을 봉하면서 천재가 되는 겁니다. 왜? 사만은 천재, 천왕계이기 때문에. 자, 요거는 유흥국의 제후로서 도에 봉해졌다가, 다시 제7을, 천자, 지를 쳐서 멸하고, 당이라는 나라를 세우면서, 천자, 내가 제왕이다. 이렇게 된 겁니다. 당나라를 세운 겁니다. 천자는 천왕 천재의 천하 제후인, 천하의 제후계이다. 원래 대단한 직책이 그래요. 직위가 제후입니다. 천자는 하늘나라의 자장이다. 이렇게 됩니다. 어디에 나오느냐? 여시천추에 나옵니다. 작, 위, 천, 자. 뱃살로 동해지가 되고 천자가 된다.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홍범구주 근용 황계편에 어떻게 되어 있느냐? 천자는 작, 민, 부모, 부모의 부모, 민의 백성의 부모로서 이 위, 천하와 천하의 왕이 된다. 그렇게 있습니다. 천자는 천하의 왕입니다. 백성을 다스려요. 그냥 하늘의 제사 못 지내. 하늘의 제사 지내려면 명을 받았어야 돼요. 마음대로 지내면 역천입니다. 그래서 요가 역천자가 되는 거예요. 왜? 당을 세우고 나서 내가 제왕이다 하면서 독단을 차리거든요. 자,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물론 자, 다시 당문조선의 천자 제후국으로 다시 복귀가 됩니다. 제2연수. 제2연수는 당군 할아버지께서 비왕을 하신 기간이 24년. 자, 성제라고도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성제. 그래서 금나라 때 백두산을 봉해가지고 한 호칭이 있어요. 개천 공성제라고 했습니다. 그 성제입니다. 천안천제 93년이고 130세를 살았는데 서기전 2370년 2357년에 비왕을 하셔가지고 2333년에 당군조선을 개국하게 됩니다. 2241년까지 40년인데 41년까지 김자년까지. 자, 요는 누구냐? 요는 제후연수가 어떻게 되느냐? 제후로서 25년 또는 26년, 천자로서 74년, 합 100년, 118세다. 언제까지 살았느냐? 서기전 2284년 순임금한테 나라 뺏길 때까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서기전 2401년에 태어나서 서기전 2382년 24일경에 도에 봉해지고, 서기전 2357년 당을 세우고 순한테 나라를 뺏긴 겁니다. 그래서 당도 50년 할 때는 요 시기를 보면 돼요. 2382년부터 2333년까지 50년째 아니니까 25년은 2357년부터 25년이 되고, 자, 그렇게 됩니다. 자, 임제 신동국의 제가 계보를 정리했어요. 어제 밤새도록. 임제 신동국. 자, 어떻게 되냐? 이때 임제 신동. 서기전이 1218년부터 140년입니다. 염제국입니다. 역사적으로 읽히기로 신동시라고 그러죠. 자, 그 다음에 제임. 임이라는 임금입니다. 신동의 아들이죠. 요렇게 서기전 3078년 제임, 제명, 제의, 제례, 제양, 제유. 제유가 바로 윤망입니다. 이때 치우천왕과 황제현의 시기입니다. 그래서 염제국 할 때는 이때는 유망을 가르치는 임제 신동국의 유망을 가르치게 됩니다. 수도는 공산입니다. 진유라고 하는데 위치는 태산 서쪽에 노나라당 곡부 근처입니다. 자, 서기전 2697년에 폐위가 돼요. 누구한테 의해서? 치우천왕. 치우천왕이 서기전 2697년 갑자년에 염제국을 평정해서 8대 유망을 폐하고 그 아들 대를 공상에 봉하니 임제 신동국의 후신국이다. 그게 바로 다릉국으로 기록이 됩니다. 다릉국은 서기전 1333년까지 5대 365년간 이어갑니다. 자, 이렇게 다릉국은 임제 신동국의 후계국으로서 제괴 유만의 아들입니다.
신천왕이 다시 그 아들을 봉한 거예요. 단국 이때로. 근데 대시로 이제 신농국의 대시로 오면 9대, 10대, 11대, 12대, 13대, 14대까지 볼 수도 있는데, 자 제괴 수도는 공상, 그다음에 제망, 제성. 자 여기서 그 당시에 유흥국과의 교류 내지는 전쟁이 있습니다. 세지기 전 2523년 유흥국 소망천시의 침입으로 침입이 있었는데 화평을 했어요. 소원천시는 누구를 대신했느냐? 황제연원을 이어서 유흥국을 다시 쳤답니다. 그런데 실제로 황제는 내 친아들이 아닙니다. 소호의 아들이 소원천시가 돼요. 나중에 젊은 고향한테 순양을 하고 자기 고향 나라인 백제국으로 다시 도달을 합니다. 그래서 상천자라고 해요. 서기전 2476년 7월 천왕 사랑 7월을 건립했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제 중국에서 이제 국에서 치우 사랑을 세웠다 이렇게 나오죠. 왜 의인으로 의사로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이쪽 기록에서는 실제는 우리 배달나라 역사 쪽에서 보면은 치우 천왕인데 서기전 2472년 유흥국의 제로 고양시와 수호를 했다. 이때 아마 또 오락가락 한 모양이라요. 그 다음에 태제 때 서기전 2459년 서기전 2414년에 인제 신동국 역사를 편찬했어요. 역사책이 있었다. 홍제 때 서기전 2399년부터인데 자 요게 아주 중요한 게 나옵니다. 서기전 2392년 유흥국의 천자 제고고신시 침입을 결대했다 이런 겁니다. 누가? 단흥국, 인제 신흥국이. 그 다음에 서기전 2360년에 유흥국 제시가 또 침입했다 했는데 결대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도저히 당무방금하고 요인금은 갚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제6대 당무방금을 비환으로 했었는데 성제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6대로 보고 14대로 이렇게 정리를 한 겁니다. 당무방금은 서기전 2457년 14세 때 동해지가지고 2333년까지 38세까지 24년간을 비영화를 했었어요. 아버지는 거부당을, 어머니는 홍제했다. 요거 나오죠. 홍제했다. 홍제. 홍신 왕입니다. 홍신 왕이잖아요. 홍제가. 서기전 2370년 탄생했습니다. 자, 5월 2시 탄생이건 요거는 한당국에 나온 것이고 요 2370년 탄생한 또 반수대강에도 그대로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서기전 2457년 당무난검 14세 10점 비하 23년간 자 요거 대필은 누구냐? 비스가 하백입니다. 누구냐? 소승 하백 소풍에 따라 소승이 왜 소승이냐? 기고노라는 사람이 있어요. 기고노라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그 한국시대 때 배달나라 시대 때 추균 적재 추궁의 후손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고노가 풍의 후손이라 되어 있어요. 그건 뭐냐? 태오복희 영역에서 태오복희 씨의 피가 섞인 거예요. 그래서 풍의 후손으로 되는 겁니다. 기고노가 바로 아까 여기 아까가 아니고 여기 2392년 제국 고신시 침입 때 공을 세웠기 때문에 소승에 봉해진 거예요. 홍제에 의해서. 봉해져가지고 하백이 됩니다. 하백. 요 하백. 그 분이 소풍입니다. 자, 태자부루가 160세를 살았습니다. 기운사회에는 뭐 147세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160세입니다. 서기전 2342년부터 2183년까지입니다. 이거를 고려하면은 서기전 2345년경에 태자부루께서 태어나신 아들이 하백요 그래서 혼인하신 걸로 돼요. 그래서 그때 탄생하신 걸로 됩니다. 서기전 2365년 그래서 한 5년 정도 차이가 나죠. 하백하고 예, 그렇게 됩니다. 연대를 계산을 해보면 타당성 있게 나옵니다. 기분이. 자, 중요합니다. 제가 오늘 제일 강조하고 싶은 건 서기전 2349년 당 요의 침입을 결정했다. 누가? 강남 하대가 시대입니다. 예. 그 다음에 또 재침을 했어요.
세기전 2335년 당뇨가 지체만 했습니다. 누가 지체를 했냐? 아, 당뇨는 할머니가 했죠. 승제로서 비방을 하고 있었는데 책임지 않으니까. 세기전 2334년에 아, 당뇨가 기습을 했네요. 그래서 그 당시에 어떻게 되는 겁니까? 순방병치를 하고 있었는데 기습을 당했어요. 제3차 기습 침입 시에 순방병치를 하시다가 요가 단원국의 왕성을 기습해서 점령해버렸어요. 이때 홍제께서 전쟁 중에 부흥했습니다. 나 연세도 많아가지고 당군왕검은 이제 왕성도 없어. 순방병치 하다가 갑자기 비례당한 거예요. 그래서 온 천지를 다 돌아다니신 분이기 때문에 명단자리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안전지대로 딱 피신했습니다. 동북의 아사달로 척금만 드리고 간 겁니다. 아주 비극의 역사입니다. 사실을 따지보면. 그러나 이것을 나중에 다시 회복합니다. 그래서 천부사민의 홍익인간 실현을 하는 시대라고 보는 거예요. 요 이동의 역사가 바로 아리랑의 근원이 되는 역사가 아니냐. 저는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실제로 제가 또 융화 제작을 또 구성하고 있습니다. 신업시설을 다 만들어놨는데 당군 아리랑과 도산이 제목을 달아놨습니다. 이미 아마 10년, 15년 후에 나올 겁니다. 자, 유흥국. 유흥국이 바로 요인금의 나라입니다. 유흥국이 언제부터 시작됐느냐? 한남고개에는 소전시가 봉해졌다 이렇게 되어있죠. 세기전 3242년 김영원년인가 그래요. 이때 봉해져가지고 생물 죽은 사망한 일들은 안 나오죠. 그 다음에 그 후에 임제신동씨의 관계인 공손씨가 이어지고 어디로? 흐구의 수도를 정하기 때문에 유배를 당했어요. 요게 나중에 그래서 헌원이 나오는 거예요. 황제 헌원. 흥부가 흔원이에요, 따지면. 자, 공손씨의 아들이자 후손이, 아들일 수도 있고 후손일 수도 있어요. 황제 흔원이 서기전 2698년 개해년에 천자가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다고요? 시우천왕한테 도전합니다. 약 100회를 싸워요. 10년간 73회. 합 100여 회 싸웠는데 결과가 어떻다고요? 아, 지우천왕한테 굴복했죠. 왜? 사망내 농경을 읽었습니다. 도를 깨달았어요. 누구한테서? 자부스님한테서 그 가르침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흔원이 황제로 정식 인정이 되는 겁니다. 황제 중앙의 최고 천자. 동산 한 분이 있습니다. 동쪽의 천자, 중앙의 황제, 서쪽의 백제, 북쪽의 흑제, 남쪽의 적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오방천자, 오방천자 제후, 오방제라고 그러죠. 그것을 통하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삼신상제를 대신하는 천왕입니다. 대달라 천왕 한웅이죠. 이 위기 질서는 엄격합니다. 만약에 그걸 벗어나면 역청이 되는 거예요. 자, 황제 흥문을 이은 사람은 소금천, 그 다음에 소금천은 백제국 출신입니다. 네, 황제 흥문의 아들이 아니고요. 서기전 2599년에 황제가 흥문이 지우천왕보다 1년 먼저 죽어요. 지우천왕은 2598년까지 계시고 그래서 선양을 한 거예요. 선양, 선양. 딱 눈 부릅뜨고 딱 지켜보고 있거든요. 흥문이 어떻게 하는가 딱 지켜보고 있어요. 그래서 소금천왕한테 이제 선양합니다. 왜? 소금천씨는 소옷의 아들인데 지우천왕이 황제 흥문을 칠 때 성공장이 됐던 사람이에요. 소옷이가. 그래서 선양을 한 겁니다. 무섭잖아요. 자, 그런데 소금천씨가 또 선양을 하여 누구한테? 황제 흥문의 손자한테, 자기 아들한테 선양을 하고 나는 간다. 백제국으로 자기 고향으로 들어갑니다. 그게 기록이 남아있어요. 중국 기록에 간간히 남아있습니다. 다른 정통 기록으로 볼 수 있는 건 다 이렇게 살짝살짝 돌리면서 미화를 다 시켜놨습니다. 제국 고향에 다음에 제국 후신이 나오는데 회녀 청량의 손이다. 이렇게 황제 흥문의 증손이 되죠. 자, 그 다음에 요 제국 후신의 아들이 제 고기고 곡곡 제지 고기의 아들인데 고기 제국 고신씨가 고기죠. 자, 그 아들이 또 제국 고신의 아들이 또 요예요. 이복형제예요. 둘이는 지의 이복형 이복 동생인데 서기전 2357년에 제국을 제지를 쳐서 멸하고 비켜 하면서 칠고
나라를 빼뜨고 천자들을 빼뜨립니다. 그 다음에 간을 나는 딱 나라에 하면서 방을 씌웁니다. 그 수도를 평양으로 합니다. 자, 그런 거면 절대 아닙니다. 자, 지금까지 이야기한 거를 도표상으로 제가 어떻게 보면 이제 국통맥이로 볼 수도 있고요. 시조, 혈조, 국통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마고시대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황공시가 있었어요. 그 아들이 아들은 이 글자는요 여러 가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친자도 되고 양자도 되고 계자 일 대를 이은 아들도 되고 사위도 되고 여러 가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존칭도 되고 예. 요 그걸로 대를 이었다고 볼 수 있죠. 나라를 이었으니까 예. 유인시 시대 때 예, 오부제도가 있었습니다. 한해시 시대 때는 부족이 오가제도가 있었어요. 자, 이게 한웅시로 이어집니다. 자, 유인시 시대, 그 한당국이로 보면 나반 시대로 볼 수 있습니다. 나반 시대에, 왜 그러냐면은, 나반이 인류의 시조로 되어 있죠. 부도지에도 지상에 나타난 인류의, 인간의 주소가 되어 있습니다. 유인시가. 그래서 나반시하고 딱 일치가 되는 거예요. 시기적으로. 유인시 시대 때 이 오방제도가 있었어요. 오부. 자, 여기 봅시다. 동서남북으로 요 명칭이 딱 되어있지. 방이 동쪽은 청룡 또는 청룡이 됐어요. 지금은 청룡이라고. 서쪽은 백호, 남쪽은 주자, 북쪽은 현구 또는 현무라 그러죠. 요 중앙이 뭡니까? 황웅 곰입니다. 동쪽은 용. 그래서 청룡 백호라잖아요. 좌우를. 중앙은 웅족입니다. 요게 바로 오부제도입니다. 유인시 시대 때 있었던 계류부가 바로 웅족이라는 거고, 동쪽은 청룡, 서쪽은 백호, 남쪽은 주자, 북쪽은 현구, 이렇게 오부제도를 나눴던 겁니다. 그런데 그 오부제도는 바로 천하에도 적용이 되는 거예요. 백호는 서쪽, 백호가 서쪽, 저 서안 쪽에, 대 쪽이라고 있었잖아요. 그 지역이 이 백호 지역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살았던 거고, 황후는 중앙, 황족이라 나오잖아요. 그 황족이 서서히 어디로 이동을 해요. 수안 쪽으로. 그래서 전쟁이, 수안 태백산 쪽에서 전쟁이 발발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천왕이 한국의 중앙에서 한인천제로부터 천명을 받아가지고 천부사면을 전수받고 해서, 예, 토벌을 가는 거예요. 그때 무조건 토벌 안 하고 가르침을 했다는 거죠. 자, 배달하라. 한웅시 배달하라. 이때 웅족은 어떻게 됐다고요? 가르침을 받아가지고 잘 따랐습니다. 그래서 이 시족이 번성을 해서 예, 나중에 훌륭한 인물들이 많이 나와요. 그때 웅족이 바로 이 웅족입니다. 황후는 웅족이 중에서 배달하라 초기 때 고시시가 있습니다. 고시시. 농산부 장관이에요. 요새 보면 고시시의 후손들이 소전시가 있고 소시가 있습니다. 이제 단계로 되어 있죠. 소전시에서 신농시 아들이 신농시 그 반대에 공손시가 나옵니다. 요게 나중에 헌시가 돼요. 그래서 다 웅족이에요. 웅족, 웅시족, 웅시 뭐 이렇게 나오는 딱 이거예요. 웅시할 때 시는 시족이니까 웅시족 할 때 웅족은 시족이 불어나면 부족이 되고 부족이 여러 군대로 흩어지면 이제 같은 문화권에서는 민족이라 그러잖아요. 민족이라는 말은 나중에 생겼지만 이렇게 계보가 나오는 겁니다. 황제 현우는 공손씨의 후손이고 소전씨의 후손이다. 신동씨는 소전씨의 아들로서 쭉쭉 이어진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또 다른 여인과 당공왕금은 다른 인물이라는 걸 또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바로 요순 시대고 소위 9년 대홍수 치수였습니다. 네, 치수였어. 자, 서기전 2470년경에 순임금의 아버지인 유오시가 탄생하셨어요. 서기전 2401년에는 요가 출생했습니다. 서기전 2470년에 당군왕건께서 탄생하셨어요. 자, 아까 다 살폈기 때문에 2382년 도에 보이죠. 2357년에는 당군왕건께서 단흥국에 비양을 하고 당년은 이웅국의 천자가 됐고
천년자를 찬탄했죠. 그 다음에 하늘이 뭐냐, 구주를 설치했습니다. 구주, 구주, 구주. 아주 중요한 겁니다. 왜 구주를 설치했느냐? 제왕이 탐났거든요. 자기도 어떻게 해보려고. 자, 그래서 요 임금의 죄가 여러 가지 있는데 달력을 지 맘대로 만들었어요. 내달나라 역법을 피하고 음력, 명나라의 풀에 의지한 음력을 만들었어요. 물론 우리 윷놀이판 달력은 다 음력을 다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역제 반란, 그 다음에 오행망설, 제왕을 청칭했다. 이 제목이 바로 요 임금에 해당되는 제목입니다. 그 당시에 2343년에 순인 출생했어요. 2334년에 이렇게 당문왕검이 동북아살로 간 연주가 됩니다. 왜? 당뇨가 기습 침략을 해서 나라를 빼앗겼습니다. 왕성을. 어디 쪽에? 여기 천구 쪽에. 곡부 쪽, 공산 쪽이 바로 임제신동국이 있었던 자리입니다. 그래서 1433년에 당군왕건께서 부족의 추대로 조선을 개국하게 된 거고요. 2324년, 자, 지금부터는 당군 조선과 요순 하은의, 요순후의 역사와 관계 지어서 쓰냅니다. 생전 2324년, 자, 10년이 흘렸죠. 약 10년. 9년, 10년. 그래서 당군왕건께서 나라를 세우고 나서 국력을 기렸습니다. 더 이상 못된 사람이 나타나서는 안 된다. 다시 혼인과 실현해야 된다. 해서 국력을 빌렸습니다. 10년 후에 요시, 요시가 누구냐면요. 바로 당군조선 저기 근국하는데 제일 공로가 많으신 분이에요. 당군 할배보다 100살이 많습니다. 신선이에요, 신선. 도인. 순임금의 아버지인데 고수시입니다. 당계고사에서는 고수시. 그 다음에 중국 기록에서는 눈먼 농인으로 고수. 근데 실제로는 우리 기록에는 고수시예요. 높을 고자. 고시의 승대예요. 늙은이 숫자인데, 유호시라고 합니다. 한당국에서, 부대시는 유호시라고 되어 있어요. 유인시의 후손입니다. 자, 아까 유인시 나왔죠. 유인시의 후손으로서 유호시의 아들이 순이 출소. 그래서 아까 해상이 바로 고상인데, 누냐? 순의 동생이 고상이에요. 유상이라고 합니다. 고상이에요. 해상. 승시가, 해시가 바로 고시입니다. 나중에 해모수도 고시, 원래 고시인데 해시로도 하고. 자, 서기전 요 때에 요시에게, 요시가 이때 147세예요. 당뇨에 이때 78세를 요를 토벌하라! 이렇게 된 거예요. 요를 토벌하시오! 왜? 이미 이제 나라가 다 갖춰져 있기 때문에. 홍인간 실현을 하기 위해서 가르침을 주고 떠나는 겁니다. 어떻게 나라, 이제 사람을 만들러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요행이 눈치가 빨라! 요시가 환부, 권사, 간부들을, 그 다음에 밑에 수천의 군사를 가지고 황하강 근처에 가자마자 바로 굴복해버려요. 요행보다는 60세 이상 많죠. 70세 정도 많아요. 그래서 나라를 보선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천자로 인정받게 되는데, 그때부터 요시는 요의 소행을 감독합니다. 일체 진정이 없었어. 근데 중국 기록에서는 요것은 태평시대로 기록이 되어 있죠. 자기들 중심으로 기록한 거고, 우리가 볼 때는 홍인간 실현하러 갔다가 요가 굴복했기 때문에 진정이 없었던 겁니다. 그 다음에 치수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중국 쪽에서 자기들 기록을 보면은 가족사로 해놨어요. 가족사로. 어떻게? 순을 효자 또는 불효자 이렇게 기록하고요. 근데 실제로는 당문조선을 나중에 배반하게 돼요. 정치사입니다. 아버지를 배신하고 당문조선을 배신한 역사가 바로 순의 역사입니다. 정치사인데. 자, 세계전 2314년에 당뇨가 순을 병용합니다. 30세입니다. 10년간, 요때부터 10년간 공을 들여서 자기 두 딸을 시집 보내고 하면서 순을 자기 사람을 만들어요. 다 꿈속에 있어서 굴복을 한 거예요. 사실은 나를 보존하기 위해서. 자, 그런데 순이 자꾸 요한테 넘어갈까 싶어서
요시가 계속 타이렸어요. 정신 차려라, 정신 차려라 했는데도 결국은 부도자가 됐죠. 자, 서기전 2294년에 순이 50세 때 습득을 했습니다. 자, 이때부터 또 순이 발동을 하는 거요. 욕심이 발동합니다. 서기전 2288년 요순시대 대홍수가 발발했습니다. 이따는 뇌를 제가 다 추적해서 다 찾아낸 거예요. 고래에게 지수를 맡겼습니다. 고래 누구냐? 우의 아버지입니다. 자, 서기전 2284년에 당군조선 우수주에도 대홍수가 발생했어요. 이거는 한강국 다른 무색에도 나옵니다. 풍백지수가 지수를 잘해가지고 성공하고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이때 순이 60세인데 당뇨를 유폐시켰어요. 당군조선이 지수한다고 정신이 없을 때 순이 뇌를 가둬버리고 천자절이 내놔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요는 뭐 그 해인지 그 다음 해인지 일단 죽었어요. 118세 죽었어요. 자, 서기전 2280년에 순이 9년간 치수에 성공하지 못한 고를 우산에서 처형해버려요. 너 책임져 하면서 9년 동안 실패했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고네 아들 우에게 너 맡아 사봉으로 봉해가지고 치수를 맡겼습니다. 그런데 우도 13년을 헤매네요. 서기전 2280년부터 2267년까지 13년간을 헤매고 있어요. 치수에 성공을 못했어. 우가 자기도 이제 죽을 판이야. 그래서 방법을 찾기 시작합니다.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좌우선인을 찾아가서 가르침을 따랐는데 좌우선인이 뭐라 그러냐면요, 태자부루를 만나 뵙거라, 찾아뵙거라 그랬겠네. 그럴 때부터 우가 대결기도 드러나는 겁니다. 회계산, 지금으로 말하면 회계산은 그게 옛날에 모산인데 그게 올라가서 태호국기 사당에 가서 참배하고 백일기도 들어가요. 백마제도 전해면서 그 기록이 5월 주주 무역외전에 나옵니다. 그거를 이제 단재 신지우 선생이 그걸 언급하면서 그렇게 나온 거예요. 기록이 다 밝히신 겁니다. 사실은 자, 우선이 당문한 것께 이제 도움을 요청하는데 왜 그러냐면은 우가 성공을 못하기 때문에 방법을 찾도록 찾아가지고 물어보니까 태자 부를 만나가라 이랬잖아요. 어쩔 수 없지. 동국, 상국, 상제국, 천제국이 도움을 요청할 수도 있다. 왜? 이 그 당시 홍수난 지역은 순의 우나라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산동만도 양자강 남쪽 이 번안 땅이 있었거든. 그 관할은 함부로 못 건드려. 그래서 태자부로께서 행차를 하셔가지고 회의를 주도하는 겁니다. 주관해서 오행칠수법을 진수하는 거예요. 당군왕금 천재는 이때는 104세이기 때문에 이제 태자부로께서 아마 습정을 하신 거예요. 진안으로서. 그래서 태자부로께서 회수 하루 지역에 도산에 가셔가지고 회의를 주관했습니다. 그때 데려가야 간 사람이 누구냐? 번안이, 번안 낭낭. 번안을 데리고서 사회자로 하고 태자부로 앉아 계시고 우사공은 태자부로를 만나 뵐 때 삼륙 대례를 올렸습니다. 자, 이때 이제 태자부로께서 오행칠수법을 전수해서요. 그 당시에 정치적으로 또 해결한 게 있습니다. 뭐냐? 우순이 임의로 설치한 병주, 유주, 영주. 원래 여호와 구주를 설치했었어. 땅가붙기를 해가지고. 근데 순이 자기가 천재가 돼가지고 삼주를 더 설치해. 근데 병주는 기주를 나눠서 하기 때문에 놔두고 여주와 영주는, 유주는 북경 천진지역입니다. 영주는 산동반도 서북쪽. 자, 이 땅을 자기 만들 실적이 설치해버린 거야. 그래서 이 도산회의 때 서기전 1267년에 다시 내놔 유주와 영주를 폐하고 당군조선역에 편입시킨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또 어떻게 됐나고요? 이 순이 또 도제가지고 나중에 또 다시 설치해. 그래서 태자부로께서 요시한테 순을 제거하시오 이렇게 된 겁니다. 반역자. 그래서 순이 나중에 죽어요. 전쟁으로. 자, 우가 구주의 산책을 돌아다니면서 답사하고 백익과 함께 이때 지연책이 치수를 할 때입니다. 산행을 진행합니다. 완성이 아니고 산행을 시작한 거예요. 산과 강을 다스려 대홍수 발발 이후 만 22년이 지나 치수에 성공했다. 만 22년이 걸렸어요. 여기 9년
13년, 최소한 20년, 그 후에 몇 년간 했다고 봐야죠. 그래서 이 사이에 치수를 하고 나서 비석을 세운 거예요. 문, 치수 기념기를 부르 공덕비. 서기전 2247년까지 5년마다 태제부르께서 순행을 했어요. 어디로? 가한성. 가한성이 어디냐? 남녀성. 남녀성이 어디냐? 지금의 천도. 그게 부인안의 오경 중에 남경. 거기에 순을 감독하는 가부가 있었어요. 운항을 감독하는 관청이 있었다고. 그래서 5년마다 이렇게 사회를 돌아다니죠. 사회를 순행했어요. 그때마다 우공의 사례를 보고 한 겁니다. 홍수 이렇게 했습니다 하고 조금 붙죠. 그 후에 순이 한열을 합니다. 언제? 세기전 1241년경 이전에 요 사이에 즉 1247년 경까지는 태자부로께서 계속 순행을 했기 때문에 반영을 못했어. 그 이후에 순이 남국의 인근에 대하여 다시 유주와 인주를 설치합니다. 비슷한 지역에 북경 천진 지역 삼북반 북서북 지역 다시 설치해요. 그래서 태자부로께서 통군이죠. 부르천왕이 요시아 때 순을 제거하시오 이렇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그 당시에 요시아의 처자 유상이다가 고상이라 했죠. 해상 상과 우에게 우가 이때는 당무조 선생이에요. 왜? 지수법을 전수받고 저기 백성들의 신앙을 얻고 있었거든. 그래서 순을 쳐라 이렇게 협공을 합니다. 협공. 그래서 순이 어떻게 된다고요? 순이 2224년에 순이 120자 됩니다. 이때 할배지 할배. 남쪽에 창호에 들어 피하다가 우의 군사들에게 추행을 당합니다. 이거를 또 중국 기록에서는 또 가족사로 또 돌려요. 순을 죽인 거를 내아버지 고를 죽인 원수를 갚았다 이렇게 적어요. 실제는 그게 아니고 정치사입니다. 정치사입니다. 그래서 미화시킨 거를 잘 파악하셔야 됩니다. 자, 우가 다시 얘 또 피를 못 속이는 모양이야. 우가 당군조선을 반역합니다. 그래서 자칭 하왕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하왕조가 시작되는데 풍의를 중심으로 한 백성들이 이때 하나라 땅에서 도망해서 강문조선으로 수만 명이 피했습니다. 그때 중심 시족이 바로 풍시족, 태호복희 시족이라고 볼 수 있는데 많이 도망해 왔습니다. 왜? 우가 국경을 봉쇄하고 난리 났어요. 자기 마음대로 재우를 막 봉하고 종받고 그랬었어요. 강문조선 흉내낸다고. 서기전 2195년경까지 약 30년간 유오시하고 하나로는 전쟁을 합니다. 어디에서? 회계산에 갇혔어요. 우가 회계산에 갇혔어요. 못 나와. 바로 그 앞에서 유오시가 딱 지키고 있어요. 그래서 우는 병에 걸려갖고 병사입니다. 진중에서 병사예요. 그 다음에 백익이 습정을 합니다. 백익이 대신왕을 해요. 그런데 우의 아들 개가 백익을 죽여요. 그래서 하왕조가 시작된 거예요. 그때까지 요시는 계속 가르침을 줬어. 야 사람대로 사람대로 했는데 걔도 말귀를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 안되겠다. 이제 내 자식이다 하면서 그냥 너희들끼리 한번 해봐 하면서 나간 거예요. 어디로 갔냐. 하나라를 이제 포기하고 사망 순실을 간 거예요. 순방을 순행을 하는데 월식주 이게 어디냐면 저 수별이죠. 그 다음에 승생주 별이 여름 겨울 여름 되면 또 별이 이렇게 나타나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또 인도지역을 갔는데 거기로 가서 전교를 했다는 가르침을 펴다 나오는데 거기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어떤 기록이냐. 아이 궁소를 많이 치고 있었다. 궁이 뭐냐. 바로 피라미드입니다. 지구라트. 소는 뭐냐? 바로 탑입니다. 탑. 인도의 탑. 그래서 순행을 하면서 다시 그 이제 연유를 물으니까 몰라. 왜? 와전이 다 돼버렸어. 하도 역사가 오래되니까. 그래서 다시 가르침을 주고 역사도 가르쳐주고 주로 역사, 과학 이런 걸 가르쳐주겠죠. 종교. 그렇게 가르침을 준 것입니다. 실제로. 그래서 수메르 지역과 인도 지역이 우리 문화하고
비슷한 게 많다는 게 그 의미입니다. 이거는 넘어갈게요. 거의 다 이제 다 끝났는데 이거는 뭐 따로 하고 자 기도 중심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당군 조선의 수도가 아사달 대학산 아사달 여기 신양 장남경 이렇게 배치도가 되고요. 고구려국 봉기 그 다음에 가스범 부역기를 고려하면은 가스범 부역 이렇게 길림이고 그 다음에 홀원이 백두산 근처 그 다음에 국내성은 여기 압록강 유역의 통구 지역 그 다음에 평양 대동강 평양 요게 나중에 고구려의 남경 이렇게 됩니다. 요게 이제 당군조선 시대 번조선의 번안의 오경이에요. 오경 험동 요게 갈색산 쪽에 험동 탕지고는 안시성 고구려 안시성 자리고 번안성 요거는 고구려 한성이고 개평은 강산 지역입니다. 지금 그 다음에 남가산 강한산이에요. 요게 오경이다. 동서남북중 이렇게 오경제도입니다. 오경을 제가 다 찾아냈어요. 고구려의 오경을 우리 홀본에서 시작했다. 홀본 그게 북부역 후기 북부역 고무서 당문으로부터 천안으로부터 대를 이었죠. 유언을 이어서 이게 동경에 해당되고요. 홀본 그 다음에 늘봉으로 눌현으로 이동을 해요. 이사를 해 서기전 2026년경에 그래서 이게 북경 이게 지금 장춘 장춘이 상춘 상춘이 늘현 늘봉입니다. 늘봉 이 두시고 그 다음에 국내에서 옮겨요. 유리왕 유리명제 때 요게 중경 그 다음에 남경으로 이렇게 평양을 한 두 번 왔다 갔다 하면서 서경에 갑니다. 요것도 평양이에요. 서경 평양입니다. 서경 평양 서경 평양이에요. 요게 그러한 때는 요양 평양 쪽인데 실제로는 당군조선 시대 때 해석이 있어요. 말기 당군조선 시대 때 장남경 밑에 해성에다가 이궁을 설치해서 평양 돌아했다 나와요. 평양. 그래서 장수 제가 남경으로 천도하기 전에 예, 여기가 바로 서경 평양 서경입니다. 그래서 살수가 여기입니다. 살수가 여기고 그래서 을지문덕의 살수는 여기가 아니고 이쪽입니다. 612년이죠. 이미 여기가 수도이기 때문에 여기서 격파하고요. 수나라, 순문진태. 그래서 이렇게 그려집니다. 이게 한당국에 있는 고구려 봉기 등을 또 삼국사기도 다 훑었어요. 그렇게 이렇게 비집니다. 그래서 제가 고구려 수도 인여해가지고 이렇게 인대들을 쫙 정리를 했어요. 정리를 하니까 홀본, 그 다음에 상추 국내성, 요게 아까 국내성이잖아요. 국내성이 뭔 뜻입니까? 국내 집안이에요. 집안. 그때는 나라 국제를 집이라고 그랬어요. 집안입니다. 집안형. 집안. 국내가 이두시로 집안이에요. 국내성. 그 다음에 그 국내성 안에 뒤쪽에 산이 있어. 한도성. 둥그렇게 산이 있어요. 그 다음에 여태 평양으로 옮겨진 적이 있어. 동천대 때. 고구원제 4년 그때 평양으로 옮겼는데 왜 위나라 광구검이 한도성을 함정해버려가지고 평양으로 옮긴 적이 있어요. 대동강 평양으로 여기에 98년이면 있었어요. 그 다음에 다시 한도성으로 돌아갔어요. 그런데 다시 또 모용한 선비적 모용한테 또 함정을 당해가지고 파괴되버렸어요. 다시 또 옮겼는데 이 자리가 바로 어디냐 평양 동왕성이다 해서 평양이다 이 말입니다. 예. 이쪽에 아까 그 요양평양이라고 하는 곳 해성평양입니다. 당군조선의 해성평양 요게 삼국사기에 나옵니다. 평양으로 옮기다 되어있어요. 동왕성 요게 동왕성이냐 평양 그 서경평양의 동쪽에 왕성이기 때문에 동왕성이라는 거예요. 실제로는 고구려의 서경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장수제 때 대동강평양으로 딱 천도한 걸로 되어있고 3일 27일이고
그 다음에 평강상호 태열제 장안성을 축제해서 평양 근처죠, 장안성은. 그래서 서기 612년에 사수대 집안 바로 아까 여기에 사수가 있었다. 이 사수는 당문색이 한당국의 기록에 나옵니다. 지난해 남해안이라 나옵니다. 지난해 사수의 남쪽은 지난해 남해안이다. 왜? 여기 요동반도 포함해갖고 여기 지난이거든. 반해안 위에 그 분안이고 요거는 마안이고 이게 지난해 지난 땅. 고구려 동계에 보면은 실측 지도가 실측이 나와요. 실측 거리 거리 치수가 딱 나옵니다. 예, 맨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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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게 제가 지도에 딱 점을 찍어 보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고구려 요서 10성이다. 요동성, 뭐 근안성, 안시성, 풍성, 그다음에 석성, 한성, 옥전보, 요택, 택성 이쪽으로 잡혀요. 즉 나라하고 영정화 사이로 잡힌단 말입니다. 이게 당군전 시대 때 요중 12성이 있던 자리예요. 한성은 그대로 한성이요. 안시성도 탕지보고. 자, 거의 다 끝납니다. 이거는 신라신조 박혜거세가 남태백산에 사온 천부단, 천재단, 제측단인데, 부도지에 보면은 남태백산, 이렇게 나와요. 지금의 강원도 태백산인데, 대진국 신라의 태백산은 당문왕건 천재 때 천부단을 세웠던 태백산이 바로 지금의 백두산입니다. 원래는 백산인데 당문왕건에서 저 서한 태백산 그 다음에 천구 천구를 떠나서 동북으로 와서 들어가서 중심지 천재단을 중심으로 한 중심지가 바로 백두산이거든요. 백산 그걸 태백산으로 부른 겁니다. 그래서 발해시대 때까지 해도 태백산으로 기록이 되는 겁니다. 지금은 백두산으로 고려 말기 때 백두산으로 이렇게 명칭이 바뀐 거죠. 그래서 신라시대 때는 남태백산이 강원도 태백산이고 원래 태백산은 백두산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거의 다 끝났습니다. 우리 역사에 제가 왜 이런 고려와 송, 왜 송을 넣었느냐. 응? 왜? 원래는 배달 길이거든. 원래 배달 길이에요. 나는 국통이나 족속을 보더라도 다 배달길이다. 그래서 배달길이 사월에서 넣은 것이고 고려에게 북극으로는 요금했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건 아까 다 설명했습니다. 돌궐도 제가 이제 돌궐족 지금 특이죠. 돌궐족을 이게 근원을 파헤치다 보니까 견족이 아니냐. 즉 사비산 지역으로 살던 재견 견족의 후손들이 아니냐 이렇게 봐야 돼. 견이, 소위 말하는 견인데, 견족의 후손이 아니냐,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돌궐족은. 마지막으로, 명나라 시조 주원장은 누구냐? 이게 중국 기록에는 자세히 안 나와요. 응? 그냥 주원장이 이제 어느 정도 지에 올랐을 때부터 기록이 나요. 근데 우리는, 아니, 저기 진해에 가면은 뭐, 천웅산에 있니, 뭐, 주원장에, 뭐, 승조에 누가 있니, 없니, 대명천지에, 뭐, 이런 식으로 이게 가사가 있고요. 참 희한하게, 우리나라는 희한합니다. 그걸 이제 어떻게 보면은, 물론 또 백성들이, 아니, 노예가, 왕이 됐다. 우리 백성들도, 어떻게 하면 됐다. 이제 이런 희망을 갖고 그렇게 지을 수도 있지만은, 여하튼 간에 이 주원장을 주원장의 탄생지가 어디냐 이걸 연구해 볼 만합니다. 그래서 고려인이라는 설도 있고 많아요. 그런데 신교 총알론치에 보면은 주원장은 고수명의 후예가 돼 있어요. 고수명의 후예가 돼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청나라 시조 누루하치는 누루하치는 누룰 누룬 황금 금 알지 김알지 할 때 금씨 김씨의 후손이라는 뜻이요. 자식 후손. 아지는 아지, 새끼란 뜻이에요. 후손. 아지. 네, 아지, 김아지, 하치, 누룩. 그러니까, 김아지란 소리가 따져 보면 옛날에 김아지 있잖아요. 그하고 뜻이 같은 거예요. 그래서 김씨의 후예가 되는 겁니다. 아까 야울 아보기는, 김아골타는 김씨예요. 김한부의 후손이란 말이에요, 김아골타. 김한부는 누구냐?
아, 마이 타이자의 핏줄이다. 김수선이 고구려에 승복했을 때 나는 한국 못한다 해서 금강산으로 갔다 갔는데 설악산 쪽으로 가서 거기서 아들 둘을 낳는가 낳고 그 아들 중에 하나 만주로 가서 나를 세우게 세운 게 김이에요. 금이에요. 금나라. 김한보라도 있죠. 그래서 처음에는 고려를 부목으로 모시다가 나중에 세력이 점점 커지다 보니까 형제국, 신화국, 복귀통도 차례대로. 유진족, 저기, 청약도 마찬가지죠. 처음에는 형제족이다. 근데 인조가 말을 안 들으니까 신화로 삼고 이랬죠. 자, 제가 역사를 공부하면서 그냥 역사만 알아가면 뭐 하느냐 이겁니다. 새 역사를 창조해야 됩니다. 새 역사. 우리가 역사를 공부하는 목적은 새 역사 창조입니다. 어떤 역사? 예. 정신 문명이 살아있어요. 정신 문명을 실현하는 그런 역사를 만들어야 된다는 입장에서 제가 천부경, 삼일신고, 천정계명을 강조하는 이유입니다. 이 천부경은 우주만물의 창조적 진화, 무한순환의 역이다. 이제 이렇게 제가 요약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삼일신고는 사상, 종교, 철학 등의 기본인 교양이다. 가르침. 인간이 되라. 인간이 대결을 내릴 때 어떤 인간이냐? 안명인이다. 승통공환자다. 철인이다. 예. 자, 홍인간 유아세계. 유아세계가 원래는 제세 유아홍인간이에요. 구현하는 치화경이다. 뭐냐? 천정기능을 보면은 진짜로 인간이 되는 가르침이 다 담겨있어요. 돌을 닦는 방법은 수도 수련하는 방법은 수도하는 방법은 굉장히 실려있고 이 우주 만물의 천재의 원리 그 다음에 죄를 짓지 말라 응? 무시무시한 가르침이 있어요. 아버지가 지은 죄면은 아들이 받는다 이렇게 되어있어요. 아유 겁납니다. 천재계요. 그래서 사람이 되라 라고 가르치는 경쟁이 이 새 경쟁입니다. 자, 천부경 요거는 다들 아시겠지만은 묘향산 석벽에 새겨진 천부경 고문자로 새겨졌는데 이것은 최첨 선생이 당군전선 시대에 신지께서 새긴 천부경을 보고 그 당시에 고문자로 돌벽에 새겼다 이렇게 지릅니다. 그런데 판본이 여러 개가 있는데 태백산 묘향산 석벽본이 이렇게 태백일사본하고 똑같아요. 그 다음에 농원본이 있고 최고운 지천 선생은 구두로 전해가지고 발음은 똑같은데 글자가 잘못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노사 선생의 천부경이 있는데 요게 마지막만 틀리고 똑같아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은 자기 나름대로 이제 계시 받았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실제로는 제가 해석을 해보면은 묘향산 석벽본하고 태백일사본은 이게 증권이 아니냐 이렇게 봅니다. 천부경을 기회가 되면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천부경은 바로 이 원리체계로 인해서 정치제도와 연결되어 있다. 정치제도. 윷놀이판이 바로 환역이다. 환역이고 그 원리 안에 무극태극 엄양호행 사실사철 사계 하루 일주일 한 달 13기 364일, 365일, 그 다음에 366일까지 완성이 되는 달력체계다. 그 달력체계가 바로 천부경에서 유명된 거고 그 다음에 정치제도도 그거를 다 응용, 활용하고 있습니다. 8군국, 9군국, 12제후국, 그 다음에 36군 그 다음에 28제후국, 28수 이렇게 딱 대입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제가 결론 내리기로 정치제도도 바로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이것으로 더 자세하게 말씀드릴 수 있지만 제가 오늘 강조한 것은 뭐냐 일부 인구단체에서 당군왕금이 바로 요임금이다 요임금이 당군왕금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신 분이 계셔가지고 제가 아닙니다. 두 분은 역사적으로 명확하게 구분되고 다른 인물입니다. 라는 것을 강조하는 차원에서 제가 중심적으로 많이 좀 할애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홍익은 7만 년 역사는 딱 인대기로 쭉 정리를 했습니다. 마구 한미로부터는 인대기가 별로 안 나와요. 인대기로 쫙 정리를 했기 때문에 아까 이야기했던 건 다 인대기 다 나옵니다. 이것으로 우리 참여하신 여러분 모시고 제 짤막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새로운 내용을 많이 들었습니다. 한 3시간 많이 들었습니다. 네. 그럼 우리가 유순을 이렇게 받드는 건 잘못된 거 아니에요? 유아시키는 거죠. 유아시키는 거죠. 유순시대라는 얘기는 유아시키는 거죠. 조선시대는 유순하면은 아주 훌륭한 인물이에요. 그래서 당문을 이렇게 표출 못하는 거예요. 이미 사대주의가 굉장히